그리고 그거 재밌던데요? 민폐 대장정 남배우님 하는 거? 저 그거 언제 출연합니까? 아, 이거 해야죠. 그렇습니까? 아니, 인생식당만 먼저 챙기고 저는 안 챙기고, 안, 제가 더 먼저 알았는데. 아니, 청와대가 이제 중요하니까. 아, 그렇군요. 아, 그럼 토요일날 촛불 집회 때도 한번 하시죠. 촛불 집회 영상 많이 근데, 아니, 거기 와가지고 제가 막 뭐하고 다니는지. 아니, 그렇지. 그럼 좋은데. 실무도 보고, 사회도 봤다가 촛불 신부한테 막 건의 듣고 혼나고 막 그 일을 제가 다 보고. 좋지, 좋은데. 야,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아니, 그 촬영 시간을 하루, 일주일 내도록. 이게 지금, 아, 밉다인데, 완전 이거. 아니, 바쁘지만 그래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민폐투어에 한번 가면은. 민폐투어로 가고 싶어요. 근데 토요일날 찍자니까요, 촛불집회 잘. 아, 촛불집회. 아, 맞긴 해. 언제 구속될지도 모르고 또 증거인멸도 증거인멸 없잖아. 예, 예, 저는 그놈들한테 절대 안 잡힐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우리도 도망가버리면 못 찍잖아. 아, 지금. 안심을 소장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민폐투어를 막 살짝 찍고 있는 거네. 그렇지, 지금 좀 섭외를 하는 거지. 예. 섭외가 성공돼야 되니 확답을 줘야 지금 되는데 촛불 아니면 안 되나? 가가지고 토론에 토론문도 써야 되고 윤석열 정권 리더십 정책이랑 그걸 같이 찍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거 변희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임센대변인 제가 같이 공동으로 네. 태블릿 PC 조작 의혹 관련해서 SK그룹이 연루됐다는 거 그걸 날카롭게 따지는 공부를 지금 보내러 가야 돼요. 아,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진짜 해야 돼. 아, 그래. 뭘 계속 따라와. 왜 그래요? 그냥. 뭐라, 뭐. 좀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활동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집회를 준비하고, 방송 출연하고, 또 술을 마시면서 네. 파업을 다니면서 또 네. 계획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담아야지. 아. 안진걸 편에. 오, 지금, 그러면. 그 전에 구속되면 안 돼. 소리소리 번진 편이 아니라 안진걸 편으로 지금. 예, 안진걸 편이야. 순간 변환했네. 올해 번진, 그럼요. 번지는 제가 남태우의 민폐 투어까지 찍고 구속되더라도 구속이 됐어요. 아, 굉장히 미안한데. 아, 아니요. 우리 프로 찍고 엔딩되면. 솔구치도 들어가는 것까지 찍으시죠. 아. 그걸 찍으면 되잖아. 이 방송 촬영 후에 솔구치 들어갔다. 우리가 찍었다. 안진걸 쫓다가 솔구치 저 지붕을 쳐다보는. 각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아이고. 여기 또 우리. 저번에 바빠갖고 소리소리 옆에 차 세웠다가 주정차 에만 딱지를 끊었어요. 세금을 그걸로 더 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훌륭하다, 훌륭해. 주차장에 세고 있습니다. 주차장. 예, 여기서 가야죠. 여기서 주차장 사장님이 나오면 소리소리 주차장도 옆에 있구만. 옆에 주차장이라 인도에 세웠다가 국민 평소에 세금을 많이 못 냈기 때문에 이럴 때 세금 또 내는 거죠. 일단 그는 구속되기 전에 출연한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거리의 음료수인 우리 저 안진걸 소장. 길거리에서 그 소리. 예. 아, 그 영화계 음유시인 남태우와 길거리 적배세랑 안진걸의 만남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시위 전문가. 예. 그다음에 그 각종 소요와 분쟁을 일으키고. 예. 이저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지 시위 전문가라 해야 되나? 뭐라 하죠? 주로 시위 전문가. 주로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폭동 전문가. 폭동. 그다음에 뭐 아주 전문 시위꾼. 예. 전문 시위꾼. 전문 대목꾼. 대목꾼을 곧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가는 데까지 우리 최대한. 아니, 요거 주차비 내야 돼. 주차비 내. 오케이. 곧, 안진걸과 촛불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BS. 여기 왜 왔죠? 예, 네, 오늘은, 민폐 대상자가 여기 잠입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근거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단결 TBS 생존권. 지금 여기. 오세훈 시장님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TBC, TBS 이런 건 예상 날려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이선도 다 날리고 다 날리고 응? 다 날리고 아이고 아이고 핵무기 개발 이 해고가 막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 왔습니다. 아 지금 또 방금 방송 문제 방금 뭐하고 왔습니까? 지금 이 TBS 허리케인 라디오 허리케인 최일구 앵커가 진행하는 허리케인 라디오를 2시 4시인데 저는 매주 화요일 3시 와서 1시간 동안 자영업자 힘내세요라는 방송을 해요. 네, 자영업자. 방금 이제 가신 분이 가수 홍준님. 아, 홍준님 저쪽 가수. 지금 가셨고 같이 방송 진행해요. 풍금 가수 풍금이 올 때도 있고 가수 홍준님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마침 자영업자 두 분이 항상 사연 소개되는데 이제 어렵고 힘들잖아요. 요즘에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금 물가 급등 때문에 힘들고 원재료 급등 때문에 힘들고 경기가 침체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데 근데 마침 저희들이 아는 촛불집회도 나오시고 열심히 사는 소상공인 한 분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가게 이름이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막 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핑크 디저트 전문점 핑크 구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희들이랑 같은 카톡방에 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그분을 오. 여기 이렇게 핑크 구름이라고 그 디저트 전문점 핑크 구름이신데 이 사장님 오늘 사연이 소개된 거예요. 서울에 직장 생활하다가 고향 경남 사천 내려가지고 디스크를 열었는데 잘 됐대요. 코로나랑 지금 경기침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응원 방송하고 저는 또 이제 여의도에도 민생경제부 사무실 또 가서 저기 SK 그룹에 공문을 보내야 돼요. 그동안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또는 태블릿 PC 그 박근혜 국정농단 태블릿 PC 관련해서 SK 그룹에 석연찬 행태가 있어요. 요 그곳을 미디어치랑 민생경제부랑 양희선 목사님 내 민주신 기동연 내에서 같이 문제 제기하는 공개질하는 공문을 지금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안에 출력을 해갖고 왔어요. 방송국에서 사무실 프린터 고장나갖고 방송국에서 출력을 해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네. 오늘 편은 민생경제 해결사 앉은 거.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일산에 계신 식당 그 하시는 분 10대 4천 7년 오빠가 그렇죠. 얘기했죠. 그 사연도 어떻게 된 거냐면 같은 거잖아. 우리 라디오에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아. 이수경 한식 뷔페요. 이름도 안 되고 이수경 한식 뷔페. 아, 이분에 광고는 하나도 없는데 광고 많이 하네. 네, 이제 그분이 한식 뷔페 이렇게 자랑하려고 많이 오셔라. 자영자 인내적 방송이 있거든. 중간에 갑자기 근데 재밌다. 요즘 뭐 어려운 일 없으시냐 그랬더니 뭐 손님이 줄어들고 하다가 무엇보다도 10대 못 받은 거. 그 공사. 학교 관련 공사를 했는데 10대를 무려 4,700만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건설에서 두 개로부터. 그렇지, 그렇지. 근데 방금도 지금 제가 남양주의 초극세사 제품 그분은 5,000만원을 못 받았는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부도 난 데는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딱 그리고 체리 보니까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안진호수랑 뭐하고 그냥 이거 받게 해드려요. 그래서 그게 고양시 덕양구였어요. 그래서 한준호 원주로 연락을 해서 잘생긴 아니 학교 관련 공사인데 이건 일종의 공공공사인데 네. 식대를 4,700만원 안 주는 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었대요. 원창에게 말해가지고 예, 그럼 같이 해결하면서 한준호 직접 나서셔가지고 이제 공사를 발주한 고양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그 실제 공사하는 건설회사 두 곳 계속 한준호씨에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4,700만원 안 주시면 안 되지 않느냐. 벌써 1년째 뭐냐. 그리고 저는 방송에서 계속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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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주세요,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전에 4,700만원 그러니까, 입금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제도권 국회의원과 네. 시민단체인 네, 민생경제연구소가 공조를 하죠. 네, TV에서 이렇게 라디오까지. 라디오까지. TV에서 이렇게 라디오 진짜 공익적이고 재밌는 방송. 그러면서 네. 그게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방송에 사연이 소개됐는데 해결이 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까지. 야. 그리고 민주당이나 야당도 정치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생활 정치, 네. 인생 정치, 성의 있게 직접 나서서 서민들과 중산들 어려움을. 아, 이 안 근데 오늘 이 프로그램 뭐죠? 알아봐. 어제도 서울에서 오셨었잖아요. 정치하냐. 뭐예요? 나는 그 집에 늘 가요. 그게 소리소 매 나오는데 어제 찍었는데 왜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알 필요 없죠. 왜 상암동까지 와서 그래요? 아, 그래. 일단 저기 일단 너무 시끄러니까 나가서. 그렇지. 아니 그 오세훈 씨한테 행복이 개발해야 된다는데. 아, 네, 여기 TBS에 확실하게 민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이 지금 TBS가 네. 오세훈 시장이 우리도 행복이를 보여야 된다. 미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아껴야 된다. 네. 여기도 다 자른다면서. 자르고 안 잘려? 진짜 행복이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했지. 행복이 우리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남북관계 파탄 나는 거고요. 그 관계없지. 세계평화도 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러면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대잖아요. 핵대 얘기면요. 아, 그러니까. 말이 돼요. 정치인이라면 그런, 책임있는 정치인 그런 일도 하면 안 되죠. 구급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세훈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 TBS 예산 다 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인물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하냐면 오늘 작가님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아. 마지막이래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잘렸나 그랬더니 저하고 체리 뱅크는 살아남게 됐는데 워낙 방송이 좋으니까 작가 세 분이었거든요. 이번 주까지만 예산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작가도 없이 방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니까 작가님들 잘 못 네. 받더라고. 네, 지금 작가님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만 한 100여 명 안팎일 텐데, 갑자기 100여 명 안팎의 작가님들의 일자리를 TBS가 강제로 오세훈 때문에, 또 그 국민의힘 장악한 서울시의회 때문에 강제로 이분들이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청취율 1등이었던 방송, 뉴스 공장 없애버리고. 다 없애주잖아.
신장식이 신장기업 없애버리고. 아, 신장기업 없어졌구나. 그 다음에 주진우의 아닌 밤 중에 주진우입니다 없애버리고. 이제 외부 진행자 중엔 첼구 전 MBC 기자, 앵커들만 남아있어요. 아, 그니까 저도 언제 잘릴지도 몰라요. 곳곳에 생존권 사수하자 예, 있더라고. 유산을 안 줘버리니까. 그러면 TBS가 아예 광고라도 받게 자세히 했으면 했는데 광고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영방송 그 아. 허가 조건에. 그러니까 아. 정말. 그걸 풀어주든지 아니면 아. 근데 서울 시민들이 또 서울 시민분들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이었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서울의 소리도 1년째 지금 유튜브 수익 정지돼 있습니다. 예예예. 예.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 우리가 계좌 후원 요거 한 번씩 나가자. 후원 회원. 제가 서울의 소리에 저는 만 원씩 내고 있는지 지금 한 10년 됐어요. 야,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 대단하시네. 네. 오늘 이제 또 가야 돼. 지금 저희가 또 어디로? 민생경제연구소가 있는 오케이. 여의도로 가서 여의도로. 우리 임세훈 소장님도 만나야 되고 맞아요? 또 오늘 저녁 6시에 방송하시는 하은기 소장님도 만나야 되고 아. 그래서 그 공문을 보내러 가야 돼요. 아, 오케이 갑시다. 네. 하고 네. 임세훈 소장은 이제 그만 봐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 또 오늘은 한 또 저녁에 빡센당 만들어요. 스피스 공동 소장이니까 소개는 해드려. 아. 스피스 방송 빡센당. 아 알아. 빡센당 가시고 저는 네. 안디걸TV의 하은기 소장, 2030을 대표해서 새로운 소통연구소. 아, 알지. 매주 화요일은 안디걸TV 빨간TV라는 거래요. 하은기 소장하고 급진적인 방송을 하자. 네. 수요일은 이제 임세훈 변희재님하고 같이 좌우 중도합작 독구가 있고, 그러니까 안디걸TV도 스튜디오 방송이 이제 3개예요. 그리고 목요일은 목요 초대석. 먼저 남배우님도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훈 PD님이랑. TBS로 네. 저도 예전에 단독 프로 맡으라고 연락 와놓고, 네. 그리고 쌩까더라고. 야 그, 저, 예. 그때 박 시장님 계실 때인가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이었어요. 가야 돼, 일단. 일단 여기 빨리 가야 돼. 지금 방송돼야 돼. 공도 보내야 돼. 갑시다. SK그룹에 공부 보내야 된다니까. 공개질이. 그게 예. 문제가 많다니까. 대장동에도 연로 되어 있고, 예. 윤석열하고도 딱 붙어 다니고, 요즘에 최태원 회장은 다. 자, 민폐 기초 갑니다. 나오시오. 아이고. 아, 빨리 와, 빨리. 여기까지 또 쫓아오셨네. 미치겠네. 아, 자, 앉은 걸 사.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뭔데? 보조금 받아서 전기 자동차. 아, 전기차. 네, 전기차. 그래도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는데, 대기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보조금 야. 900만 원인가 줄 때. 많이 줄 때. 네. 지금 보조금 줄어들었어요. 지금 줄었어, 맞아. 작년, 재작년인가 보조금이 900만 원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때, 재작년에. 구입했고요. 아, 요것은 우리 그것은 무엇이요? 부산화탕. 부산에 좌우중도합작 윤석열 퇴진집회 갔었잖아요. 네. 어떤 2030 청년이 오셔서 청년이 준 쌍화탕입니다. 변희재 대표님, 임세훈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 팬이라고 우리들 방송 좌우중도합작 토크도 하고 그러니까 안변세. 그다음에 그게 안변세고 그다음에 또 안변해유도 있잖아요. 우리 서울 소리에 알지, 알지. 안진걸 변희재 유용화 안변해유 윤석열 퇴진 때까지 안변해유 예, 그거 잘 봤다고 이거 주신 거 그래서 민생경제부 사무실에 이제 갖다 놔야 돼. 근데 사무실 가기 전에 먼저 급 돼야 돼. 뭘 해야 돼? 저기 뭐죠? 그 본진 본으로 가야 돼. 민생경제연구소를 털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먼저 보내야 된다니까요. 공문 전에 쓰레기 좀 주세요. 쓰레기. 네 들고 계시고. 아, 네, 쓰레기. 요 차트에 보면 잠시 건문 있겠습니다. 예. 평소에 무슨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잖아. 보자. 한번 보여줘. 예. 소지품. 아이. 각종 피켓. 아. 우와. 보세요. 난방비 긴급 지원. 다 들어. 이거 소개하다가 불어 끝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공요금 상차례 민생대책 마련하라. 야, 나 인간 쓰레기야. 서민 중소 나중입니다. 긴급대책 마련. 요즘에 난방비랑 물가대책. 반값 교통패스 제공하라. 여름이 더 무섭다. 전기요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들. 난 비싼 중간요금제보다는 3, 4만원대 저렴한 5G나. 맞지. LTE 내놔라. 쓸데없이 30기가 준 거, 그거지.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우리 서울의 소리 피켓. 윤석열은 퇴진하라. 아. 무등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다 들고 있어. 아, 다 들고 있어? 네. 오케이. 계속 들어. 예. 배우님 계속 드시고. 예, 성실하게 들고 가십니다. 이제 저희는 민생경제무사냐. 윤석열 퇴진은 너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려면 직접, 진짜, 대기업 온청이 대리점이 아니라 온청이 나서야 된다. 윤석열 자동 퇴진돼서 조금만 떨어져서 경유가 폭등 물가 대세 못 지나 공정분배 시행하라. 그러니까 택배사람들의 수익을 보장이라는 거죠. 윤석열 퇴진하라 떨어뜨리면 안 되지. 예. 혹시 원프로를 보시는 분은 그다음에 뭐 여기 제가 안긴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끊수 아 맞아 이거 300만 주는 거 있잖아. 300만 주는 것도 3월 31일 날 5기 이번에 6명 나도 이거 보고 공부 한번 해볼까 싶어. 1800만 원 또 지급합니다. 3월 30일 6시. 그날도 서울의 소리에서 치즈 오시죠. 아, 예. 그렇죠. 이것도 있고. 또 며칠 날 한다고? 여기 다 피켓. 며칠 한다고?
3월 31일 날. 아, 죽겠네. 이거 대화 들어간 건데. 지방대를 도와줘야 된다. 상지대에도 또 민생경제가 2,200만 원 기부하고 왔어요. 2,200만 원? 네. 저희는 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합니다. 또 돈. 아, 돈이 어디 있지? 저는 배웁니다. 드라마에서 혹시 보시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택배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고. 예. 이래가지고 피켓, 와, 피켓 봐라, 피켓 봐. 막 옛날 추억의 피켓이다. 나 이래가 영화 계속 나올 수 있을까? 불통 민폐. 처음에 우리가 윤석열 퇴진하기 전에 예. 먼저는 규탄이었어요. 규탄, 그렇지, 규탄. 100일 때부터 퇴진을 맡긴 거예요. 추억의 피켓도 있어요. 내가 제일 열받아하는, 제일 싫어하는 놈, 문제 많은 놈. 한동훈도, 김건희도, 교통사부도, 나경원도, 박덕흠도, 조선미래도 모두 봐주는 정치검찰 심판하자. 본인이 곧 정치검찰에 심판당할 가능성이 높잖아. 아니, 나는 뭐 감옥 가도 괜찮아요. 경찰들은 정치검찰들이 했던 10분의 1만이라도 한동훈, 정호영, 윤석열 일가 비리수사 이런데 또 수사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 피켓 다, 이게 다 피켓이에요. 피켓, 다 비상식량. 컵라면. 비상식량. 그 다음에 또 이게 제 책. 왜냐면 책. 이곳은 되돌아보도 쓰는데 인쇄를 다 모두 좋은 데 기부를 해요. 남태우 배우님 주려고 또 챙겨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구하고 부산에서 좌우중답자 집됐었던 태극기. 방송에서도 또 써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죠. 결국 우리 서울의 서리하고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인사이트 TV, 구독하기 좋아요. 남태우 TV까지요. 양희상 TV, 진용우 TV, 우이종 TV. 우이종 TV. 좋은 TV들 많아요, 진짜. 그쵸? 서울의 서리 빨리 이제 200만 원으로 가야죠. 구독하기 좋아요. 남태우 TV,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우이종 TV, 인사이트 TV, 양희상 TV. 그래, 애교 좀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교를 쳐. 예. 구독하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애교 좀 쳐버리지 말아요. 누가 그랬어요? 임세은 소장님. 언제 그랬어 또 그런 얘기? 계속 그랬어. 왜? 어디서 방송에서? 그럼. 그게 나와요? 그럼. 아직 제가 제대로 보면 나왔어. 요거 이제 변희재 대표님 책도 있네. 나는 그게 저들이 알지 책도 있고요. 좌우 중도 합작이 네. 내 책만 안 가져왔네. 당신이 보고 싶은 영화는 영화관에 없다. 이제 가야죠.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피곤하니까 그때는 슬리퍼도 있고 슬리퍼. 그다음에 운동화도 입고 요거 이제 풋살할 때 신는 운동화 제가 또 주말에 풋살을 하거든요. 또 거의 뭐 홈쇼핑 있는 거 아니야? 정신없는 술도 있어 술 이렇게 이제 옛날 80년대 전설 지식기 패스포트도 있어요. 아 이걸로 패스포트 하이볼도 해먹고 아 이거는 바로 기절한다는 그 술입니다. 캡틴 큐하고 아니 캡틴 큐하고 그 나폴레옹은 가짜 양주고 그래 그보다는 좋지 이건 정식 양주 아 패스포트 옛날 거야 예 공식 이스키 저는 이거 쓰레기 들고 이거 넣어야 되는데. 자, 이제. 자, 일단 그러면 가방 검사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인간 안진걸. 먼저 우체국에 공문보내러 가야 되나요? 어떤 짓을 하는가? 우체국부터 간다고 합니다. 네, 우체국에 공문을 먼저 보내야 돼요. 도대체 밥은 언제 먹나? 밥도 먹어야 돼, 우리. 밥도 먹어야 돼. 밥도 먹어야 돼. 나 점심도 안 먹었어. 나도 그래. 그러니까 또 그래야 그림이 좋거든. 예. 네. 아, 동료. 선생님은 받았고 동료가 못 받은 거예요? 아, 선생님은 대상이 아니었고. 근데 그 대학원생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문을 주셨어요? 지금 대학원생이세요? 아이가. 예. 예, 그러니까 보세요. 자. 국가장학금은 학부생은 소득 8분위까지, 그 다음에 성적기준 B 이상이면 다 받아요. 근데 대학원생은 아직 국가장학금이 없어요. 대신에 국가장학금이 없는 대신에 대학원생들은 ICL이라고 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1.7%짜리. 한국장학재단에서요. 한국장학재단에 가서 국가장학금.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건 무상장학금인데 학부생은 우체국 갔어요. 우체국이요. 우체국.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이면 일단 대학생이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고 3월 15일까지예요. 내일까지예요. 예. 그리고 대학원생 되면 ICL. 대학원생 되면 ICL을 신청하면 돼요. ICL. 그러니까 그게 학자금이에요. 나중에 졸업해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나중에 졸업해서 돈을 벌면 갚는 학자금 제도예요. 예, 예. 아니, 우체국 간다니까요, 선생님. 우체국 간다. 왜 더불어민주당? 정치하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저는 정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힘들어서 못 해요. 아니, 우체국 대표님은? 아니, 우체국에 더불어민주당이 온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지점 1층에, 본사 1층에 우체국이 있어요.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SK그룹에 보낼 공문이 지금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공문이냐? 그,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요즘 윤석열을 완전히 밀착 비호하고 있잖아요, 서로. 그것도 문제고, 대장동 게이트에도 SK그룹이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고, 그에 대한 질문. 특히,
그 태블릿 PC 1하고 2가 있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때 그게 SKT가 개통을 했는데 실 개통자 그다음에 실 소유자 실 사용자가 누구였냐는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이 퇴진당하고 탄핵당한 것은 뭐 너무나 많은 사유가 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그 중에 일면 한두 개라도 조작을 했다면 우리가 조작된 걸 찬성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맨날 이재명 조작 수사하는 것처럼. 베니즈 대표 핵심 주자 민생경 연구소 미디어치 민주시민 기동연대가 연합에서 양희사 목사님 있는 오늘 우체국에 이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민주당이 온 게 아니라 우체국이 온 겁니다. 아니 우리는 깜짝 놀래. 우체국을 가도 민주당 우체국을 가네. 예, 뭐 민주당이 잘 돼야 돼. 잘해야 되죠. 잘 돼야 되고 잘해야죠. 그렇지. 예. 야, 민폐토 밥을 먹고 해야죠. 그래서 저 왔는데 또 열심히 전화 상담하고 또 문자 상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안진걸 소장의 주업무는 민생경제 서민을 살피는 것. 말씀해 보세요. 뭐야? 손실보조금 신청조차 못한 어떤 이제 옛날에 손실보조금 신청 못했던 소상공인이 상담했는데 제가 번호를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이번에는 소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기초수급권자 대학원생도 국가장학금이 되는 건가요? 아, 요거. 그러면 이제 제가, 학부생들은 국가장학금 받는데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 못 받는다. 다만 저소득층들은 소득 1분위에서 4분위까지는 든든학자금이라 해서 나중에 1.7% 저금리로 학자금 빌려주는데 나중에 졸업해서 취업하면 갚는 거예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니까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 학부모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전처럼 막 자살을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네가 학자금 미국처럼 등록금 전액하고 한 학기에 150만 원 상해까지 대출이 돼요. 그걸 네가 받아라. 자식들한테 받아라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졸업해서 그 미국에 그렇잖아요. 돈 옛날에, 벌면 옛날에 본 거. 예, 돈 벌면 갚는 거. 돈을 안 벌면 안 갚아도 돼요. 못 갚는 거지. 못 갚는 거예요. 아, 이게 완전 선진국이 됐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가 2010년도 11년도에 반값 등록 추진해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 맞아 맞아. 여기 아예 상담방이 따로 있어요, 제가요. 상담 제보방이. 상담 제보 공동의 중앙에서 계속 상담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주요 업무 예, 상담 부분이 상담이다. 이게 전부 다 상담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저 혼자 다 해결 못 하잖아요. 제가 공부가 다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계 전문가들, 뭐 변호사님들, 뭐 노무사님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국회 보좌관도 들어와 있고. 싱크탱크가 있구나. 예,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야, 민생경제연구소 같습니다. 아, 예, 그럼요. 제가 맨 윤석열. 촛불 밟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물놀이만 한 줄 알아, 물놀이. 근데 실제로, 근데 아니야. 제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 제가 끊임없이 교육비, 직업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절감 운동 한다는 거. 매불쇼에서도 정치편에 나오는 게 경제편에 나오는 거. 경제편 하죠. 알지? 매불쇼도 알지.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최욱 정영진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 남의 말 안 듣거든. 네, 근데 듣더라고. 제 이야기는 잘 들어줘요. 잘 들어. 맞는 말입니다. 본인들이 잘 모르는 전혀 어떤 서민 경제나 민생 경제 생활비. 아니, 정영진 쌤은 또 많이 알죠. 왜 알아? 정영진 주식 맨날 그 망해가지고. 정영진 따라 최욱이 갔다 또 경제 망했어. 전문가니까. 예, 이제 또 시간을 코너로 제 책을 우리 남태우 배님한테. 준다, 준다. 준비했어요. 이거 한번 보이세요, 이거? 윤석열 김건현 건 받아라가 책 편지예요. 진행하는 남태우 배우님께 귀한 인연 좋은 만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안진걸 올려 배드롭습니다. 이 책이 한 5천 권 정도 팔렸는데 인쇄를 전액 이제 또 우리 어디에? 뭐 안진걸 함께하는 사람들 많은 꿈수저 청년 작가 청년 작가 거기에 기부도 다 하고 아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정의기억년대 이런데 막 정의기억년대 얼마 전에 1,000만 원 나 촛불에 2,000만 원 2년 전에 2,000만 원 정의경영대 당할 때 열받아가지고 그때 2,000만 원 지금 이번에 또 윤명훈 무죄기념 정의경영 무죄기념으로 1,000만 원 촛불행건 1,000만 원 돈 벌어서 무조건 그냥 돈 벌면 갖다 주자 윤석열 정권의 대응에 제일 열심히 하는 단체들 근데 이제 투쟁하는 단체들만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안 나야지 노숙인 무료급식소 그다음에 또 어디더라 그 국수나무 국수나 민들레 밥집, 민들레 국수. 거기도 이제 500만 원 얼마 전에 보내고. 양희선 목사님이랑도 같이 기부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책을 공식적으로 남태우 배우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PD님께는 제가 이미 드렸어요. 자, 배우님 고맙습니다. 되돌아보고 썼다. 예, 가난한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 예,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을 넘어서서 of the poor, by the poor, 포도푸어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들이 직접 정치와 정부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것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그렇죠. 부자나 대기업들은 냅둬 잘 사니까 그렇죠. 오히려 서민과 중산 빈민들을 위해서 of the poor, by the poor, for the poor.
그게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인데 부자 대기업들은 다 잘 살잖아요. 어차피 그렇구나. 주인 행세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서비스를 많이 받고 행세를 하고 그분들도 뭐 열심히 일을 하고 부자나 대기업 됐겠지만 그런데 빈민, 서민, 중산층들은 민주주의나 사회적 권리를 다 못 누리잖아요. 너무 삶이 그렇지. 피곤하고 팍팍하다 보면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대현님께 사셔야죠 이제. 선물이고 사야지. 나도 줄게 책.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 책만 사. 내 책 내 알라딘 가서 열 권만 사. 내 100권 줄게 안 돼? 아예 안 돼. 물물교환 싫어. 안 된대. 아 물물교환 안 된답니다. 야. 아 대무가에서 출연료 많이 받으셨잖아요 영화 대무가. 그거 언제적 영화입니까? 망했잖아. 그거 내가 다 진보 쪽이 문제야. 영화를 안 봐요. 이씨 안 됐어요? 예? 그거 손익분기점 못 지났어요? 아, 뭐 아예 못 지났지. 그걸 본 사람이 셀럽 중에 본 사람 중에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저 봤어요. 그거 이 사람 봤대잖아. 출발 비디오형에도 나왔어요. 나왔지 나 속에 나왔지. 진짜 재밌었어요. 예, 웃겼어요. 그걸 배우, 재밌다고 한 사람 잘 웃거든. 출발 비디오형에 배우님 나와요. 나와요? 네 예, 배우님도 나와요. 근데 이걸 정당하게 같이 평가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실제로도 진실의 눈빛으로 재밌어 하더라고. 아 진짜요? 대부분 폄하하고 재미없다 개소리를 막 던지는데 아, 안진건 소장 진정성 있게 그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해줬어요. 이 문화평론가라는 사람들 말이죠.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평가를 안 해. 아, 오늘 그렇게 식객으로서 또 밥도 먹고 빨리 우리는 언제 민생경제연구소에 한번 진입해보면. 아니, 여기서 얼른 왜냐면 지금 왜 우리가 밥을 먹냐면 네. 그다음에 방금 이제 공문 보냈잖아요. 좌우 네. 중도 합작 투쟁 공문 네. SK그룹에 해서 제가 그걸 그 공문을 다 찍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기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소지품 검사 올라가서 할 건데. 아 소지품 검사 말고 이제 여기 이제 베네핏 책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태블릿 1, 최순실 JTBC 특종문단 태블릿 1, 그다음 장시호가 윤석열 한동훈한테 임의로 제출한 태블릿 2에 대한 조작 의혹이 나와요.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태블릿 2는 조작 의혹이 아주 짙어요. 윤석열 한동훈은 그런 짓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건 없어도 조작 안 해도 최순실. 박근혜 퇴진이나 탄핵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죠. 죄가 수십 가지니까. 그렇지. 그리고 증거도 넘쳐나니까. 정황도 넘쳐나고. 진술도. 근데 굳이 그 자들 왜 그런 짓을 하냐면요. 아예 짓밟아버리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꾸 태블릿 PC1이 뭐 조작이니 뭐니 문제 제기하니까 태블릿 PC2를 딱 만들어갖고 뭔 소리야 이것도 있는데 하고 짓밟아버리는 거야. 아, 마무리. 예, 이미 처벌되고 퇴진하고 이런 사람을 지들 정치적 야욕으로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태블릿 PC2는 조작으로 짓고 오늘 제가 이제 보낸 건 태블릿 PC 온과 관련된 건데 원래 온 개통자는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라는 사람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걸 최순실이 주로 사용했다는 거니까 그게 공무상 김윤수는 국정농단의 증거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범죄 중에. 근데 만약에 그게 김한수가 계속 사용하는 거였다거나 김한수가 개통으로 김한수가 요금을 냈다라면 최순실 거라는 증거가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조작된 증거까지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거 외에도 박근혜 최순실 퇴진 탄핵 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촛불 16명이 제 팀 태블릿 PC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저희가 백남결의식 투쟁했었고 세월호 참사에 투쟁했었고 또 민중총궐기 했었었고 그다음에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민생고 그다음에 박근혜 최순실 꼭 떠나가지고 제 팀 보다 상관없이도 그 박근혜가 저지른 어떤 진박 감별사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혁명 전야였거든요. 다만 JTBC 보도가 조금 국민에게 더 그 영감을 줬죠. 야 해도 해도 너무하네 정도의 느낌을 준 건데 근데 그게 만약에 조작됐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과장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SK그룹에 최태원이 요즘 윤석열 딱 붙어 다니는 행태도 규탄하면서 또 대장동 사건에 SK그룹이 깊숙이 개입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 그렇지. 실제 자금이 갔잖아요. 최태원의 동생 최기원의 자금이 400억이 갔어요. 초기에 그렇지, 대장동 그렇지. 세력이 돈이 없는데. 근데 그런 거 수산하고 죄 없는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으시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SK그룹이 또 그렇잖아. 그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밟고 그 장학기진 자리쯤 성경할 때 노태원한테 답착 붙어가지고 노소영하고 그래갖고 컸잖아. 이동통... 그래가지고 사돈 매수하고 네, 지금. SK텔레콤을 윤석열도 조심해야 돼. 손절 당할 수가 있어. 그렇죠. SK텔레콤은 혼수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렇죠. 당시에 노소영. 그래놓고 지금 노소영한테 그 이혼할 때 돈 적게 주려고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행태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부도덕한 행태잖아요. 그래서 요 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식당용에 오니까 6시 안진걸 TV를 매주 화요일날 찍어요. 저희가. 새로운 소통연구소 하은기 소장이라 옛날에 헬마우스 유튜브 만드는 분들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분석과 비평이 대단한 2030 민주당의 희망인데 그 하은기 소장이랑 매주 화요일은 안진걸 TV에서 빨간 TV. 그러니까 이제 빨간 아재를 우리가 좀
그 오마주 하면서 빨간 TV 이렇게 하고 아까 수요일, 다 한 얘기인데 수요일은 좌우중도 합작톡 하고 근데 거기 아직 오늘 밥을 안 먹어갖고 지금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임세원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방송 왜요? 왜 갑자기 또 임세원 소장 이야기 나오세요? 아니 그 했던 말 자꾸 하고 자꾸 괴롭히니까 아, 지금 뭐 틀렸다고 그랬나 맞는 말이지 일이 많이 혹시 여유롭고 산만하고 편집하기 좋게 편집하기 나빠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했던 말 하지 마라 말이야 오늘 밥을 못 먹었어요 하루 그것도 몇 번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와 있잖아 식당에 와 있는 거예요 스타일이 달라 스타일이 아 이 엑기스만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데 나보고도 말이 많다고 하니까 이거 억울한 짝이 없네 저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민폐를 끼친 거야 저는 평소에는 의외로 말이 없어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방송에서는 어떤 그 피디님, 방송에서 갑자기 패널들이 갑자기 무거운 정지에 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아 뜨는 거. 그 다음에 말 순서가 됐는데 누가 안 끼어들 때 저는 그 순간을 못 참고 얼른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상당히 말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억울해요. 아, 이것도 진실을 밝혀야 돼. 태블릿 PC 네, 진실 전에. 지시면 돼요. 안진걸이 얼마나 억울한가 이것도 밝혀야 되겠네. 소지품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그 공문 보낸 거 또 이제 좌우중도 합작 방에 연대방 있거든요. 그 보고를 해야 돼 이제 또 이렇게. 아, 맞다. 아, 메밀 여기 치킨 속에 따로 나가요? 네, 메밀 소가도 있어요. 요것도 드시면 돼요. 아~ 옆에 메밀도 드시고요. 네. 아, 이게 낙지군요. 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 이게 이게. 아, 이모님이 소바도 또 주셨어요. 예. 인베이드 민생경제연구소 오늘 민생경제연구소를 침략합니다 아직 올라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빨리 먹고 와서 또 안진걸TV까지 섭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또 정식으로 우리 서브로도 저도 이만 주신데 네 설마 먹는 것도 찍으실 거예요? 살짝 아이고 편집한 줄 아는데 지금 안 끄고 있잖아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쓰실라고? 이 피디님이 안 끈다. 계속 찍어 놓고 이제 잘라려고 하나? 오라이도 왔어요. 오라이 좀 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고마워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떡밥. 여기는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다미 식당이라는 곳인데요. 다미 식당. 정말 맛있고 깔끔하고 또 항상 우리 다미 식당의 사장님과 우리 종업원 선생님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과 아. 경제와 평화 이기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국회 앞에 오시면 다미식당 오세요. 맛이 많다. 그 유명한 1층에 양지탕 있잖아요. 여기도 양지탕 그 지하에 있는 다미식당 오세요. 다미식당 예. 맛이 많다. 다미. 아 지금 촛불에 출장하는 데서 끝낼 거야 나는. 그는 또 촛불 속으로 사라졌대. 토요일 날. 왜냐면 촛불은 토요일 날 많잖아. 인터뷰 안 하세요? 아 지금 나도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 이제 그 우리 안진걸 TV나 민생경제 일꾼들 커피 쿠폰 좀 주려고 아까 어떤 형님한테 제가 기부빙을 뜯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셨어.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하고. 근데 봐봐 커피 쿠폰 하나만 더 보내주세요. 이제 텅디 PD님 드리려고. 우리 안진걸 TV 텅디 PD님이 커피 광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커피 그거나 김성수 커피도 있을 건데 그거 좀 갖다 주고 한다. 아 근데 온라인에서 팔나요? 아 팔 아니 팔아. 쿠폰. 쿠폰은 모르죠. 그 팔고 있어. 아 번이 아니게 홍보가 되네요. 예. 센터 쪽으로 옮겼습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2번 타자 이재욱 선수 손실 8 수정 선수 수습니다. 왔다! 유격수 직접 잡았습니다. 와, 그래?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건데 잠시 게임에 스포츠 한국이 WBC 탈락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프로하고 연습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에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게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아 게임이구나. 홈런. 저는 예. 올드 클래식 베이스볼이라고. 그건 이미 탈락했고. 아 탈락했어요?
탈락했어. 개판처가 탈락했고, 얘가 지금 안 소장님 공무에 바쁘시니까 잠시 또 망중하는 즐기면서. 네. 예. 지금 투아웃입니다. 투아웃. 허승. 연극도 하셨어요, 형님? 연극 안 했어. 그러면 공부도 했잖아. 박사잖아. 영화 박사 하죠. 아예 공부 안 했어. 단체. 영화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수십 년간 노력했지. 배우도 하면서? 그렇지. 하다 보니까 배우를 한 거지. 왜냐, 아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하나 나오세요. 그러지 뭐. 이렇게 이제 출연한 거지. 도대체 누구가 누구를 인터뷰하는 거야? 제가. 아, 두 분 초대했어. 이경 배우, 이경, 장동직, 정두홍, 그 다음에 이혼종.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민주개혁 세력이 승리를 염원했던 그 행동하는 배우들이거든요. 그 방에 방금 우리 남태우 배우님하고 장원우 PD님을 초대를 했어요. 내가 그리고 민폐토론 방송에 또 홍보도 했어요. 그리고 두 분과 아까 찍은 사진도 올렸어요. 이건 역터뷰입니다. 역터뷰.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민폐토론을 당하면서 오히려 민폐토론 방송을 적극 홍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의정이. 수천 명 있는 방에 지금 올렸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인사하세요. 아, 이거 지금 계속 제작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계속 해야 되네. 요거 이제 마음도 다 드셨어요? 이제 가셔야지. 이제 가야 되는데 진짜. 아, 가야 됩니다. 지금 아, 진짜. 아, 아직도 민생경제연구소 난임을 못 했습니다. 이제 난임하러 가셔야죠. 소지품 검사도 해야 소지품 검사 거기서 하시고. 아, 오케이. 소지품. 예. 바로 또 방송한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함께 만드는 캠페인 아직도 법은 만들어졌지만 일부러 붙여놨어요. 여전히 중대재해가 많으니까 예전에 민생경제연구소는 사단법인 인플루언서 경제산업협회 여기 있었어요. 저희가 좋아했던 분들이죠. 내가 원래 이렇게 상황을 살았었는데. 아니, 오피스텔. 여기서 사셨다고요? 옛날 옆에서. 예, 우리 남태호 배우님하고 장원호 PD님 지금 안희경 PD님 부단장 선생님과 오셨습니다. 하은기 소장님이고요. 강대 PD님이고 저분은 옛날 이명박 불법 민간사태 폭로했던 장진수 주무관님이고요. 아, 예, 아, 그.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아, 공동 운영위원장님이세요. 예, 예. 여기는 뭐, 제 책도 있고, 뭐 감사패도 있고, 제가 받은. 방송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아, 방송 시작했죠? 얼른 들어가야죠, 얼른. 남태호 배우님도 잠깐 들어오세요. 예, 예, 예. 남태우님이 쌀라탕도 사오셨어요. 내가 사온 거 아닌가? 맞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냥 나요. 그냥 들어가요. 예, 우리 가방 안에도 온갖 피켓이 다 들어있죠. 소지품, 소지품. 소지품. 예. 네. 소지품 검사. 지금 안녕 TV에서도 이걸 찍어주나요? 소리가 나가나요? 가방에도 온통. 소리 나가도 돼요, 승민님. 소리만 나가. 이렇게 고지서, 윤석열, 태진, 남방 미국이 제가 이걸 제 가슴 아픈 거니까, 민중들이 보통. 윤석열 최혜진, 네, 네, 네. 자우중도 합작, 윤석열 한동 타도하라, 검찰 독재 민주파 윤석열을 타도하자, 뭐야 이건, 아 이건 이재명을 지키자 뭐 이거 집회도 왔었고요. 이재명은 지키고 김건희는 특검하고, 그 다음에 요건 소리소리 피켓, 키우는 거,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을 타도하자, 대장동 55클럽 부산저축은행 윤석열 박영수가 사실 대장동 비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SK그룹도 문제가 있고 특검하라. 얘는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오시는 구로개혁 심판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구로개혁법 무효 국민이 좋아한다 이게 나라냐. 뭐 아무튼 뭐 이건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거 민생 파탄 책임져라. 윤석열 퇴진 온요. 제가 이제 저희는 민생경제연구소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피켓입니다. 내려와라 윤석열. 안 내려오면 우리가 다 도와라 윤석열. 윤석열을 다 도와자.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에 우리 건설 노조를 엄청 타나보잖아요. 사실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너무 열악한 척. 그래서 건설 노조가 활동한 건데 물론 그중에 일부가 뭐 무리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 폭력권에 몰면 안 되잖아요. 이런 현장에서 이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서. 32여 년 전 포항에서 노동운동할 때 건설 노조를 최초로 만든 주역입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안전팀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정신이 산만해서라도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때문에. 안진구 옆에 있다가는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어서. 자, 우리, 하은기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진팀 나가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아, 광고 나가군요. 자, 여기 의자, 이쪽에 우리 남태우 대표님.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시작한답니다. 아이고, 이거 와. 자, 하은기 소장님 옆에 5분 정도 출연하셨다가. 네. 야, 지금
난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천하루 버섯 이거 그거 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카메라서 지금 활동 규모에 비해서 미생 지금 시작했나요? 아니 카메라 야 시작하고 카메라 알아서. 아니 아니 우리 마이크 안 나올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약간 높은 데잖아. 마이크랑 지금 세팅을 다시 해야 돼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 나오게 하십시오 그대로. 이쪽으로 조금 오세요. 아니 아니 그 소장님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아, 내가 이쪽으로 오는 규모에 비해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저희... 그냥 말하세요. 제가 알아서 잡을게요. 예. 아, 절로 안 오네. 오사삼이 일 안 할게요. 예. 네, 스타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기 소장님과, 아니, 이렇게 빨간 TV, 그리고 인사이트 TV, 빨간, 함께, 오늘 빨간 TV 방송 준비했습니다. 좀 어수선하죠? 그냥 오늘 서울의 소리와 남태우 TV가 함께 운영하는 민폐 투어에 앉은 거리, 그 민폐 투어의 대상이에요. 아. 저분들한테 엄청 민폐를 주고 있어요. 어, TBS 이렇게 라디오에 따라오고 막 식당에 따라오고 우체국에 SK그룹에 보내는 한 동계 지리서 공문 보내는데 따라오고 한규소장 만나니까 한규소장 만나야 된다고 네. 어, 쫓아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남태우 배우님 아, 한규소장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쭉쭉쭉쭉 들어오고 계시죠? 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남태우 배우님 여러분 최근 영화 대무가의 아주 그 묵직한 무당 선생님 역할을 맡으셨죠. 어, 보면 지금 굉장히 실제로 보면 무속기운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인사 한번 하시죠, 남배우님. 아, 예, 예. 총공과 같은 대구 대명동 출신. 예. 오! 남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남태우 예. 배우님. 제가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서울의 민폐투어 프로그램에. 예. 민폐 끼치기에서 도대체 인물은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짓을 하는가? 쫓아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소지품 검사를 끝내고 나니까 바로 안진걸 TV 한다. 한기 소장과. 니도 나와라. 그래서 잠깐 나왔습니다. 왜 자꾸 무슨 또 TBS 라디오까지 쫓아오시고 네. 식당을 쫓아오고 우체국을 쫓아오고 아유. 우체국 가는데 민주당 지금 경찰들이 민주당 항의 방문을 온 사람으로 보인다고 우리가 막 와 귀찮게 하고 한바탕 또 하고 아, 민주당 부산 밑에 있는 우체국까지 민주당 지팡이가 국내 좀 친절해야 되는데 뭐 하러 왔냐는 식으로 막 왜 우체국 안 들어가냐 아 밖에서 통화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민중의 지팡이가 거기가 자기 민중이죠. 거기가 무슨 도로도 아니고 네. 갑자기 민중 몽댕이처럼 불편하게 한 거래서 제가 네. 그 경찰 들렸어요. 다 좋은데 친절하게 하세요. 친절하게 여기 뭐 저희는 무슨 범법자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아니 지금 뭐 공기가 확실히 달라진 게 TBS 갔을 때도 앞에서 계속 뭘 하지 말해. 그러니까 아,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박원 시장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오세훈이 안진걸 지지하겠다는데 못하게 네. 민중의 흉기 민중의 아니 그러니까 밖에 건물 좀 나오는데 그걸 못 찍게 하더라고요.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면서 아니 서울이 TBS도 망가졌지만 서울시 전반이 진짜 문제가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 하은기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하은기입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재방송도 나갔기 때문에 아 재방송 예 재방송까지 포함하면 며칠 만에 네 며칠 만에 일주일 만이 아니라 며칠 만에 네 항상 재방송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자 지금 현재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화요일 정규 방송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남태우 배우님까지 와 계셔서 더욱 자리가 빛납니다. 남 배우님 본인 소개 조금 더 길게 하시죠.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래 소리와 남태우 TV에서 하는 민폐투어를 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래로는 임승은 우리 민생경제 공동소장이 나갔더라고요. 워낙 그분이 핫한 방송이니까 그분이 나갔고 저는 한 10회쯤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언제 나갈지는 알 수 없고 최소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안진걸 소장님 구속 전에는 방송을 우리가 아 그러니까 저 구속되면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민망하잖아.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것까지 딱 찍어서 내가 아니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안녕 저 잘 쉬었다 올게요 하면 그거 찍어서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방송이고요. 이게 민폐투어가 근데 이제 지금 이 두 분이 하는 본 방송인데 이게 난입을 해가지고 근데 저한테 소개를 하라고 하시고 하니까 아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니 미안하지 남태우 저분이 방송 하소님도 많이 보시죠 좀 네, 범진보 예. 기업진 방송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뭘 많이 나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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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김성수 TV 남태우 TV 다 짜졌어 그럼 스픽스 아 다 짜졌어 다 그럼 소리 소리 나왔어요? 몰라 스픽스 나오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쌍하니까 안진걸 TV 지금 출연시켜드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까 출연료로 출연료로 밥 사드렸죠? 만두 사드렸죠? 출연료 안 드렸지 우리가 책도 드렸고 저는 출연료 주세요 민폐투어 안 주지? 아 줘야 줘 아니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 귀찮게 왔네 뭘 내가 왜 줘?
홍수재 창단 장학금으로 기부도 해야 되고 한기 소장님 출연료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하루 종일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지금 쫓아다니고 출연료도 안 줘요. 이틀이고 앞으로 또 남았다니까. 와 아니 여러분 안 하랍니다. 출연료도 안 주는 방송 출연 안 해야 되겠죠. 제가 저는 출연 받으세요. 제가 이말 포켓도 안 해요. 저는 다 우리 청년 유튜브들과 꿈수 청년 자금으로 기부하는데 임세훈 소장은 출연료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분 너무 착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말할게요. 이래부터 출연료 10만원 소급해서 주십시오. 아,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정페이 안 됩니다. 이 출연료 지가 가는 데 따라가서 잠깐 말 거는 건데 그걸 뭘 출연료 달라고. 노동자 니가 무슨 프로그램 출연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말이야. 이렇게 유튜브가 말이야. 지금 일국의 배우한테 말이야. 예, 예, 예. 뭘 출연을 시켜 준다는 놈 만나니 갑질하고 지랄들이야. 나 어제도 한 시간 만에 KBS 드라마 찍고, 아니, 말투도 안 돼. 원래. 일개, 얘기하지 마. 일개 그 배우 흉내 내는 거, 한동훈이랑 닮았네요. 일국계는. 걔가 일국의 장관이라고 소리쳐 다니는데, 그 전에 일개 장관이라고 하던 놈이. 그 딸인 일국의 표절. 와, 그놈 진짜 한동훈 이놈 여러분. 제가 용서하지 않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제가 절대 용서할 겁니다. 구속된다고 악을 쓰네, 악을 쓰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제가 진짜요. 제가 이건 제 인생에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두 놈 망하고 감옥 가는 꼴 반드시 보겠다. 아, 진짜 제 표정 날라지잖아요. 웃다가. 보셨죠, 여러분? 저 표정 날라진 거. 제 말은 이런 표정 안 짓잖아. 아주 비장하고 살벌한 표정. 자, 지금. 안진걸의 The Glory였습니다. 예. 공천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복수에 악용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예. 바로, 민생경제연구소 응징한다고 하고요. 동훈아! 동훈아, 잘한다! 원래 이게 한기수 잘한다! 예, 아닙니다. 정말 진짜입니다, 이거 지금. 아니, 원래 한기수 형 제가 할 얘기 되면 지금 노동시간 69시간으로 연장하잖아요. 아, 쓰레기 되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3월 18일 날 전국 총집중 집회, 그 다음에 뭐, 정치검찰이 지금 얼마나 수사를 너무 사람 죽이는 수사에서 또 돌아가셨던데 도대체 죄 없이 수사당하는 이재명이 제가 아니잖아요. 그 죄 없는 사람들 수사에서 사람 죽게 만든 정치검찰 놈들의 잘못인데 이재명 책임져라 하는 당한파의 아직도 소수에 대해서 반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 이제 민폐도 다 찍으셨죠? 아, 예, 예. 안진걸 TV. 지금까지 안진걸 TV였고요. 저희는 서울의 소리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쯤 나간다고요, 제가? 1회는 지금 인생 소장 거 올라간 건 봤어요. 지금 한 5회 정도까지 돼 있고요. 네. 뭐 한 6회나 뭐 아니면. 근데 2회는 안 올라갔던데요? 아, 2회 이번 주에 올라갔어요. 아, 이번 주에 올라갔어요. 매일 가는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예, 예. 예. 여러분. 이 같으면 이걸 매일 하나 만들 수 있겠어요? 예, 아, 힘들죠. 말 변수라고 치라. 서울의 소리의 간판 프로그램. 사전제작 간판 프로그램입니다. 민폐투어. 1회 주인공은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성 공동소장. 지난주 우리 안녕TV에 난임하신 분이죠. 그림에, 2회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2회만 좀 알려주시죠, 2회. 2회는, 마이드스에서 송작가 TV를 갔다. 아, 우리 송작가 TV에. 송작가 TV에. 송작가 TV에. 그 핵심 내용 나옵니다. 네. 촛불 집회. 날이 더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송작가 모래, 송작가 물이 있습니다. 예. 제주도 물 좋아요. 예. 예. 생수 트럭처럼 기증하게. 아, 그래서 저번에 촛불 막 하면 옆에 막 송작가 TV 물 쫙 오는 거야. 실제로 큰 집회하면 항상 뭘 기부해 주시려고 엄청 물을 하려고 고마운 분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서울의 소리, 남태우 TV, 송작가 TV 구독하기 좋아해 주시고 우리 지금 인사이트팀 공동 나오고 있죠. 인사이트팀 15,000명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15,000명 만들어 주시고 임세은 식당은 임세은 TV, 임세은 식당 TV로 이름 바꿨는데 벌써 11,000명 돌파했더라고요. 임세은 식당. 그 다음에 우유종 TV, 양희삼 TV, 진용호 TV. 우리 목사님들, 양희삼 목사님, 진용호 목사님. 이렇게 우리 많이 지금 구독하기 좋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장에는 소리소리 장원호 PD님도 와 계십니다. 남태우 배우님하고 장원호 PD님이 수요일마다 유용한 뉴스 코멘트에서 상을 드립니다. 방송도 진행하시고, 민폐토도 하신데, 여러분 박수로 이분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소장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민폐투어 안진걸 TV 편은 본인 주장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제 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민폐를 끼칠 생각도 없었고요. 본인이 왜 임세원만 나오고 나는 안 나가냐 그래서 부탁해서 만든 아 그랬나요? 강압된 방송임을 밝혀드립니다. 민폐는 안진걸 끼쳐. 제가 한기 소장님, 임세원 소장님 애낀 후배들인데 가끔 우리 후배들이 너무 잘하니까 질투도 좀 합니다. 나도 뛰어줘 하면서. 여러분, 남태우 배우님, 장원호 PD님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출산.
출산을 기피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사회경제적 이유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분들 또한 절반 정도는 있는 걸 통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 저출생, 공무원에 비해서 비공무원 저출생, 부자에 비해서 가난한 저출생, 출생이 딱 떨어지잖아. 그게 나왔잖아요, 통계가.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에게는 교육비나 주거비, 의료비 이런 이자비를 확 줄여주는 정책이라고 출산과 연결. 이런 거에 모든 똘이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다른 이슈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지금 이 소장님이 해주신 얘기가 말씀이 되게 중요해서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김윤자님, 벨라님, 레옹님, 오케이님, 초방여사님, 박종훈님, 루시아님, 진짜 많이 좀 들어오시는 꽃길만 걸어야님, 강경희, 윤소희님, 김강동철 유해인님, 우리가 이긴다님, 이병구님, 이병님께서 황희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많이 준비죠. 별구름님까지. 예. 여러분 채팅도 활발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인사이트 TV에도 지금 인사이트님, 성순이님, 아콩알님, 아콩알님 재밌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긴다님도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계시네요. 자, 인사이트 TV, 아니오 TV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 시작을 하겠습니다. 3월 18일 날, 전국 총립중 투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수장님, 오늘 하실 이야기도 많을 텐데. 예, 어제 과잉과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서 이미 작년에 SPC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택배기사님들 얼마나 바로 과로사하고 70시간 안팎 이랬거든요. 네. 거기서 바로사 수심에 발생했으니까 6-7-9시간이면요. 네. 과로사 시간이에요. 네. 죽어요, 사람이. 네가 인간이면은 좀 이걸 뭘 살펴보고 얘기를 하든지 정책을 살피든지 심지어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은 어차피 동의 안 해줄 거거든요. 인간이 아니에요. 한 소장님 아직도 그 사람을 인간으로 그 사람 나도 그 사람이라 그러네. 그 놈을 인간으로 생각하세요? 그 녀석이라고 해도 되죠. 그 녀석이라고 해도 되죠. 네. 그래서 녀석은 그냥 대명사. 네. 뭐 특별한 비하의 의미는 없죠. 이제 우리가 또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이제 스타일리스트라고 네. 이러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녀석을 위해서 그런 건데. 예. 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농기업, 연금기업 이게 다. 헛짓거리 중에 헛짓거리인데 연금기업도 보면은 네. 그 중요한 국민연금 한 전문위원회 아무 전문성이 없는 검사 맞죠 검사. 네. 아니 검찰 독재 국임을 선포해라 이 나쁜 놈들아. 아니 그 네. 뭐 이거 무슨 예, 검찰은 그거 있잖아요. 검사 동일체가 있잖아요. 네. 검사 동일체로 운영되잖아요. 대한민국을 지금 검사 동일체로. 그러니까 이런 때려주는 놈들. 우리 인사이트 TV에서 사람님도 들어오셨고 성수님도 들어오셨는데. 성순이님께서 윤 너는 지각까지 하면서 마음대로 술 먹고 늦게 다니잖아요. 실제로 아주 늦게 다녀요. 지각하고 왕결이 네. 그걸 지금 전면 재검토를 지시. 야 지각 주도해놓고 네. 마치 실무자들도 잘못한 것처럼 네. 전면 재검토 지시하는 그 너무 역겹고 야비하지 않나요? 근데 뭐 이거는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항의가 엄청 있었죠. 네, 주장을 하려다가 결국은 여론의 힘에 못 이겼어요. 본인이 끝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호텔 한번 전한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우리는 철회하가 호텔하면 그 자체로는 네. 아, 긴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문 오리지고 이런 상황이네요. 민폐투 안진걸편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의롭고 산만하게 이 컨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찍을 부분 많습니다. 곤충을 머리, 가슴, 배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안진걸, 촛불, 뭐죠? 방송, 술. 그래서 방송과 술, 방송 좀 다뤄봤고요. 술자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도 또 한번 담아보고 싶고 촛불 속으로 촛불 집회 장면은 워낙 많기 때문에 속으로 소리부터 온 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면에 그 출정을 나가는 안진걸 소장의 마음과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번 방송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일단 각종 활동 중에 조금씩 중요한 그 상담 활동, 방송 활동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
요 정도 살펴보고 한강의 노을과 함께 남배우는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폐 투어가 만들면서 점점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대하인물 다큐 뭐 동네 한 바퀴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담아서 좋은 영상, 정보와 재미 그리고 감동이 함께하는 그런 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안진걸 소장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제가 이제 한 10년 됐는데요. 아니 무슨 폭로가 나올까요? 안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제 뭐 거의 형제와 가족 같은 사이죠. 아, 그렇네. 예. 뭐 그분은 참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선행을 많이 베풀고 만약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영웅이고 우리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인 건 다 알죠. 하지만 그걸 너무 많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아, 본인이 왼손이 한 일을 온 몸땡이와 온 이웃이 알게 합니다. 네. 아니 뭐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죠. 선행을 널리 하기 그리고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말을 하다 듣다 보면은 끊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안 끊죠. 못 끊죠. 저는 유일하게 끊습니다, 이제. 아. 예, 예, 뭐, 그동안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한 번씩 끊어줘야 돼. 근데 자기 객관 하나 왜 안 되냐, 그러냐? 저는 어디 가서 자랑하는 거 싫어해요. 왜? 너무 싫어해요. 맞아. 이러고, 저는 말하는 걸 싫어해요. 맞아.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 했어요. 예. 자기 객관 하나 안 되는 거죠. 아, 너무 경험이 똑같아. 내가 정말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제가 술 먹고 심각하게 얘기한 적도 있어. 소장님, 아. 말을 좀 줄이세요. 안 되더라고. 그랬더니 저는 말이 많지가 않아요. 아니 그 얘기 했다니까. 정색해. 아, 너무 진실해 눈빛으로 하죠. 응, 정색해. 차마 그 말 되면 못하겠더라고. 아니,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 딱 있을 때 항상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는 걸 너무 싫어. 일부러 나 들으라는 듯이. 아, 네. 그런 분이군요. 네, 아니 분입니다. 저는 뭐 크게 캐치프레이즈로 잡자면 정의롭고 산만하게. 네, 뭐 네, 그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산만합니다. 이게 지금 안진걸 편을 민폐투어를 찍고는 있으나 아, 지금 찍고 있는 문제점이 네. 사실은 안진걸이 없는 안진걸 투어네 근데 안진걸 있죠. 네. 많이 있는데 네. 뭐 A라는 장면, B라는 장면 찍잖아요. 아까 한 말 또 해. 편집하기 너무 힘든 거야. 이거 붙일 수가 없어. 원래 그렇다니까. 하루 있잖아요. 그러면 5분만 찍어도 될 일을 하루 종일 찍는 거야. 저도 뭐 어떨 때는 오후에 일정 있고 저녁까지 같이 먹는 데서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 열댓 번 반복이야 계속. 근데 이게 약간 뭐 주어 어미만 틀려. 맞아. 계속 똑같아 계속 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부터 안소득에 말하면 그냥 안 듣습니다. 다른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합니다. 아, 아까 했던 말이지. 아 됐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대장님이 물으면 아까 했던 말이니까 똑같이 하지만 맞아. 아니 해결이 돼. 저는 요 며칠 인터뷰하고 이제 프로그램 만들면서 경험했는데 10년간 겪으셨다니 고통이 대단하셨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내심 생겼고 안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괜찮냐. 나는 나만의 훈련을 한 거다. 소장님이 이야기할 땐 나는 다른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이 살아남아야 안 들린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 원래 본인이 그 성격이 좀 급하셨나요? 저는 좀 급한 편이죠. 더 급해졌죠? 아니에요. 못 참게 되고 많이 인내하게 되고. 네, 인내가 생겼어요. 덕분에. 아니 근데 본질은 지금 안진걸 소장 어떤 사람이냐는 훌륭하고 말이 많은 사람? 제가 말했잖아요. 훌륭하고 말이 많지만 본인 객관화가 안 된다. 아, 객관화가 안 된다. 네.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 보통 나쁜 사람한테 하는 말 아니야? 근데 좋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모른다. 아, 참 어려운 문제다. 아, 안진걸. 아, 이 참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4명 이상만 되면 사회를 봅니다. 아, 진행병이 있어요. 진행병이 있어, 맞아. 아, 그럼 막 일을 만들어. 뭐, 이건 뭐라고, 어느 날 가면 4명이 모였는데 막 12명이 되어 있어. 맞아. 다 불렀잖아요. 어디시죠? 어디시죠? 끌고 와. 와, 너무 제가 리얼한 체험이야. 맞아요. 저는 익숙합니다, 이제. 아, 저는 임선 소장이 공동 소장이고 하니까 좀 코믹하라고 이런 멘트를 한다라고 평소에 안진걸 소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겪어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제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너무 다 안 맞아. 네. 똑같은 말 하는 거 복사하고, 그 다음에 객관 안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병이 있고, 너무 많아. 네. 아, 그 사실 안 즐거운 편인데, 우리가 침통해야 되는 거. 아, 이거 굉장히 그, 우리가 그러면서 그 이면과 내면에는, 네. 그, 우리 민중에 대한 그런. 아니, 그건 뭐, 그 절절하겠지. 절실함. 네. 그런 희생하려는 그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아니, 그건 뭐. 그런 게 없이 이것만 있었다! 상대가 우리는 상대가 말해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분이죠. 아, 너무 진솔한 소리. 맞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상으로 소리를 하네. 그렇습니다. 근데 야 사실 이게 비싼데 민폐 투어도 사실 민생경제연구소를 계속하면 웃기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제가 이상하잖아. 이래 했는데. 어, 했는 또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 이제 서울의 소리 본진을 갖다 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출연하시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뭐 이랬는데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 그렇죠. 굳이. 아니 임소장은 민폐 투어했는데 나는 안 합니까? 이래가지고 민폐 투어 우리가 민폐를 끼쳐야 되는데 자기가 나오겠다고 막 사실 아 그런 거 좀 나한테 뭐 했는지 알아요? 해서는 안 될 소리지만 이게 참 내 미안한데 자기가 강요해서 지금 만든 거야. 그러고 나보고 메태는 나도 메태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고 나한테 뭐라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대장님 뭐 이런 거 저한테 왜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소리 촬영을 하고 있다.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당한 컨셉은 맞아. 근데 본인이 나보고 아니 마치 쉬운데 당신 거 같지? 그리고 나보고 저는 그랬지 않겠지? 인생 내주고 나도 해야 돼. 아니 나랑은 다르지. 너는 청와대를 가겠다는 의지로 그래 그렇지 길을 그렇지. 가는 사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맞아 나 맞아. 내가 당한 거지 당한 맞지? 거 나는 당했지 맞지? 근데 이거는 본인이 요구에 의한 거잖아. 요구 정도가 아니고 강요에 의한 거라니까. 강요에 의한 거지. 강요 협박. 임세만 지금 나는 안 해주냐 이래 된 거야. 아유 밝혀도 되나? 은근 또 경쟁하시네 나랑. 사실을 임세만은 모르고 방송 끝나고 어디가 빨리 갑시다 어디로 가요 왜요 청와대 가야 돼 이런 거 잡혀간 사람이야. 그렇죠. 맞잖아. 다릅니다. 예. 아 근데 아 거기다가 또 같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안진걸 소장은 찍기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똑같은 말 계속하니까 편집에 버려야 되잖아. 예. 그리고 장소도 많이 다니잖아. 예. 집회 갔다가 회의 갔다가 방송 갔다가 무슨 술자리 갔다가 이러잖아. 청와대 한 번만 가면 불러. 그렇지. 한나절만 하면 되는데. 화면도 하루, 우린 괜찮잖아요. 화면도 왔지. 그거 계속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가야 돼. 아유. 아, 하다 보니까. 고생 많으셨네요. 안진걸 편인데, 안진걸. 디스를 했네. 디스를 뭐. 근데. 훌륭한 분이야. 저는 뭐 제가 워낙 친하고 가깝고 아유. 제가 잘하기 때문에 저는 디스할 수 있습니다. 아, 자기를 디스. 저는 까만권이 있어요. 아, 그럼 까만권. 무슨 말 해도 까만권이 있습니다. 아, 했다고. 예. 그리고 유일하게 말 끊잖아요. 아, 말 끊지? 말 중에. 아, 그만! 나 못 끊었어. 그만 말해! 왜 봤는데 할 수 있어? 내가 못 끊었어. 아니면 제가 가만히 쳐다봅니다, 이러고. 아, 그러면은, 아, 예, 죄송해요. 말 끊습니다. 예. 이제는 말을 안 해요, 귀찮아서. 소장님! 자, 그러면. 아,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없는 미션. 네. 안진걸의 말 끊기. 네. 그 포즈 한 번만 보여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진걸의 말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냥 하는 중에 계속 반복된다. 쳐다본다면. 그만 말씀하세요. 쳐다본다면. 하거나 그 아니면은. 표정. 소장님. 이런 됩니다. 아, 네. 무서운 눈빛. 네. 그러면 잠시 끊습니까? 3초. 아, 끊어요. 3초. 그럼 잠시 내 제 눈치를 보죠. 3초.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참 딱. 아, 근데요. 비비고 들어오잖아. 야.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귀를 닫으며 명상에 잠깁니다. 아, 사람이다. 계속 말해라. 아. 난 안 들린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진짜. 배경음악 좋은 거 깔려야 되지만 네. 목탁 소리 나면서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자 안진걸 편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안진걸 방송이 되는 건 맞나요? 됩니다.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실체 네. 임시연만이 밝힐 수 있다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얘기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네. 마음껏 감사합니다. 네. 아 인간 안진걸. 아. 촛불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아. 백장님 아닙니까?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 양반? 그분은 뭐 어디에서도 지지 않는 나는 절대 안진걸? 아. 네, 그런 사람이죠. 아, 아 나는 아. 절대 지지 않았다. 예, 예. 아,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요. 아, 그분의 어떤 가까이서, 네, 가까이서 많이 보셨는데 장단점이랄까요? 한번 간단히 한번. 아, 네, 장점은 목소리가 크다는 거고요. 단점도 목소리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약간 시끄러워. 많이 시끄럽지. 예. 아 그래서 저도. 아. 근데 저 팬들한테는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죠. 네. 얼마 전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오더라고. 예, 싸우는 줄 알고. 어 목소리가 아니, 크니까
그러니까 또 경찰이 질문하는 자체를 기분 나빠하더라고. 바로 네. 바로 일이 커지더라고. 그러니까요. 아, 네, 안정화사. 네, 응원합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네, 그런 분이죠. 아,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안진걸 소장 참 그 사랑하고 존경하고 네 그래서 참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또 그거를 네. 이분이 입만이 포켓은 안 해요. 그 응원들을 하나도 못해 다 그냥 이제나 네, 다 퍼주잖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참 그 퍼주는 거죠. 완전히 퍼주는 거지. 마음이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훌륭하죠. 예. 시끄러운 거 말고 뭐 예. 그 이제 뭐 시끄럽게 해야 돼. 소유를 이렇게 시끄러운 게 또 장점이잖아. 장점이잖아. 소유가 문제는 이렇게 촛불 집회 하면 안진걸인데 네네네 그 안진걸 그냥 네. 뭐 헌정곡 같은 거 하나 네. 불러주시면 절대로 안진걸 아 노래 괜찮다 네. 그 로고송으로 알겠습니다 절대로 안진걸 어, 금방 따라하시네요 아이 그 정도면 아이 네. 노래에서 니네가 박칠걸 니네가 박칠걸 절대로 안진걸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촛불이 승리하고 적폐는 패배한다 야, 야 백장님 아주 그 저 위트와 아, 그리고 또 음악성 모든 게 뛰어나신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되시기 바라고 또 촛불 집회에서 우리가 늘 우리 노래 선생님 아닙니까? 늘 우리가 좀 교육받고 고맙습니다. 안진걸이었습니다. 네. 안진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을 또 한 사람 확보했습니다. 들어오시죠. 너 뭐예요? 이 사람 많이 봤죠? 오, 뭐야 이게? 네. 인간 안진걸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안진걸은 인간... 어떤 사람인가? 인간 안진걸, 네. 의리 있는 사람이고, 또 굉장히 그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오.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이고. 네? 너무 정확한데? 네. 뭐 아. 확실하지. 사람 평가는 데 있어서. 훌륭하고 기부를 많이 하는데 말이 좀 많다. 네. 그럼 뭐 단점이라 할 수는 없잖아. 단점. 근데 말이 많은 건 단점이지. 아 그런가? 본인도. 뭐 형. 본인도. 형. 아니 근데 말이 근데 보니까 아 백이면 백,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다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투머치 토커. 예. 아, 그리고 굉장히 반복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가 크고. 어, 목소리는 내가 더 크다고. 아. 그분이 더 큰 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인간 안진걸. 예. 아, 인간 안진걸에게 한마디 하시죠. 뭐, 안 소장님. 요즘에 참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마음이 짠한데, 뭐,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 방송에도 다시 한번 나와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촛불 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와, 이거 감동적인데. 네. 이야, 그래도 빠지지 않네. 네. 성수대로 나와라. 예. 해주시고. 성수대로 나오세요. 네. 아, 야, 역시 참 프로예요. 프로. 뭐, 자기 홍보도 하고 안진걸도 또 뛰었다 내렸다. 네. 아, 유명하십니다. 또 다른 증언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진짜 정의롭고 그러면서 당당한 분이시죠. 어디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항상 자신의 생각이 정리된 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말이죠. 일관된 것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움 또 우리 세상의 평등 또 자유를 위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어리긴 합니다만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요. 닮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주 술도 좀 마시고 싶고 또 깊은 대화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저희 방송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맥주 한잔 하고 뭐 치매 나누면서 이야기들 하는데 깊이가 있고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촛불혁명 또 촛불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진걸 소장님 더 많이 도와주시고요. 더 힘을 모아서 당당하게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은 날강도죠. 날강도. 왜냐? 저한테 목사님 어디 좀 후원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그 최근에는 말씀을 잘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소장님 요즘은 왜 후원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목사님 그래서 이거 또 이거 어디 해야 된다고 최근에 제가 우리 안함사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거기 장학금 300만 원 보내드렸고 또 그랬더니 소장님이
목사님 우리 앞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하시자고. 아, 저는 안 소장님을 개인적으로 한 거는 한 이제 뭐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멀리서 봤죠. 근데 그때 봤던 거나 지금 봤던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가까이 가면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감탄해요. 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신앙인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기부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소장님, 제가 보니까 어디 월급도 민생경제에서 제대로 안 받는 것 같고 어떻게 이거 다 기부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선배들에게 좋은 선배들에게 보고 배워서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라든지 뭐 몇 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한 2, 3억 정도 기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분 있습니까? 특히 소위 말하는 셀럽들 중에 다 어찌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혹은 때로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른 거 없어요. 실은 돈에 있어서 분명하면 돈이 명확하면 돈에 헌신된 사람은요 그건 다 더 볼 게 없는 거거든요. 말만 하지 않는다. 우리 안 소장님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숨도 안 쉬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 네. 그런데 말만 하지 않는다. 정말 행동하고 그 행동을 끊이지 않고 한다. 네. 그리고 숨어서 또 뒤에서 또 숨어서는 안 해. 저한테도 아니 나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런 거는 다 밝혀야 된다. 기사에도 내 우리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저보다 뭐 연배는 한 2, 3년 더 이렇게 낮으시지만 정말 우리 안진거 선생님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헌신된 삶 제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진걸이 아닌가. 네. 끝까지 지지 맙시다. 안진걸.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16년 이상을 제가 보수운동판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른바 촛불태극기 연합으로 이제 안진거 소장을 만나보니까 보수보다 이 촛불, 이 진보진영이 훨씬 복잡해. 이 세력이. 너무 이 세도 많고 말이 많아요, 말이. 그래서 우리 보수 운동한다 그러면은 그냥 빨리 협력이 치고 나가면 되는데 난 이쪽 보니까 이 조정 능력, 이 조정 능력하고 인내력, 남의 얘기를 막 듣는 이 능력이 훨씬 중요하더라고. 근데 안진걸 소장 보면은 그 능력이 가장 탁월하게 발달된 사람. 남의 말을 듣고 조정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거의 갖췄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윤석열을 좀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윤석열을 끌어내린 이후에 이 범민주주의형 정치는 안 소장이다 이렇게 조정하면서 상관 나이가 젊잖아요? 나 한 20년 이상 끌고 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방송이 민폐투어인데 진짜 민폐네요. 아니 행사할 때 안 오고 행사 뒤에 뒤풀이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하는 사람들이 꿈수청년 자꾸 만들어서 다섯 번째로 여섯 분에게 300만원 작품 지원 행사는 안 보고 본인은 어디서 놀다가 스피스에서 갑자기 방송 일정 잡혀가지고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먹고 있는데 불편하게 찍고 있어요. 진짜 민폐투어인데 남태변님 수고하십니다. 예, 여기 보시면 반가운분들도 많죠. 우리 꿈속 생년들 여섯 분 다 오셨고요. 2기 때 만났던 한준영 학생 왔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분은 5기 때 다섯 번째예요. 이분 2기 때 만났어요. 아주 열심히 사는 분입니다. 꿈은 큰데 돈이 없는 청년들. 그래서 꿈수라는 말을 민생경제연구소 김현성 운영위원장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섯 번째 오늘로 30명까지 300만원 지원했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이 꿈수청년 장학금 5기수의 집을 축하해주기 오신 부산시용의 강경 변호사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냥 꿈도 나스라한테 떨어지신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당선됐으면 알았죠. 당선됐으면 제가 여의도로 보시면 다음 임팩트 후보로 제가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타가지고 있으니까 버려야 돼. 예. 공연이랑 걸어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꿈새 청년 장학 단장 김영준 감정평가사님. 저분이 인간의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사. 그 어렵다는. 예. 아, 이게 맹렬하게.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강정이 개똥이란 걸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준비 하나 깨우쳐주셔야 맞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비유하기 전에 감정평가사 했어요. 네. 사법시험보다 더 힘들어요. 당연히 떨어졌지. 아니, 그때부터 건물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우리 안진열 팀이나 의정 TV를 만들고 있는 탕디 PD님이 뭐 얼굴을 모르는 분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아~ 굉장한 미남이고 동남아시아 유명한 개그맨 텅디랑 얼굴 닮았다 해서 텅디 PD님이에요. 아, 네, 남태우 의원님 아시죠? 예, 많이 봤죠? 예. 그리고 해운대 일품하루 유명한 해운대 일품하루의 강진수 사장님까지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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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들 기분 많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해운대에서 오셨어요? 네, 해운대에서 진짜 오셨어요. 강은경 변호사님하고 임세은 소장님 팬이어갖고 술과 오신 거예요. 아, 그렇다 임세은 소장님 생일이시네요 여러분. 자, 민폐투어의 1회 방송 주인공 지금 봐봐 민폐니까 지금 짜증내고 있잖아. 얼굴도 안 보여준다고 그래서 나 말씀하세요 임세은 소장님. 네,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한마디 했잖아요.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우리 그 청년들 보러 왔어요. 아 역시 그전에는 임세은 식당 TV 강경 TV 공동방송을 했어요. 방금 전에 임세은 식당 TV 금요 디너 생방송 3회를 맞춰 오신 거예요. 피곤하신가 봐요. 좀 있으면 스트레스 빡친 날 가셔야 되니까 체력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뭐 늘 빡쳤잖아요. 네, 늘 빡쳤어요. 제일의 민폐 투어 어땠어요, 남배우님? 임세은 소장 출연했는데. 뭐 어땠어요, 지금 알겠죠. 아니, 본인이 소리소리하고 남태 TV에 제1의 민폐 투어 방송 임세은 소장 올렸잖아요. 잘 올렸죠. 평가가 어땠어요, 예청자들? 네, 딱히 나쁘진 않은 거죠. 아주 좋았죠. 좋았나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이쪽에 이번에 5기 꿈생년 여섯 분들 네. 아버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커싱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있으니까 식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괴롭히면 안 돼요. 우리 대리이사 모임에 대표이시면서 많은 기분이 오신 우리 선배님 오셨어요. 선배님 한 말씀 하시죠. 20년 전에 안진걸을 만나셨던 분이에요. 마중으로 대리운전 장경훈 대표님 사회대표. 딱히 할 얘기도 없고요. 왜냐면 다 얘기 잘하는데 저까지 얘기 잘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인공 되시는데 네. 주인공 잘 모시는 게 고령의 서말은 20년 전에 시작됐어요. 20년 전에 참여에 대해서 만나가지고 네. 같이 대리운전 기사님들 권익공호 투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기업도 만드시게 됐고 기부도 하시고 저희도 이제 이런 분들을 배우고 이런 꿈수생들 장학금 만들게 된 거죠. 앞으로 6회 7회도 지금 올해나 내년 안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셨거든요. 이 흥기로 감독님 어디죠? 네, 여기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번에 이 행사 필받았고 1200만원을 기부하신 유명한 특별감독 한기로 감독입니다. 네. 네, 민폐투어로 역시 추천해드려요. 네. 한 말씀 하시죠.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네, 우리 장학생들한테 혹시 맥주 물총 좋아하면 티켓 당연히 드리겠고요. 서울 물총 축제, 네. 서울 맥주 축제. 오랜만에 4년만에 컴백했습니다. 2월 30일, 7월 2일 날 서울 물총 축제, 서울 맥주 축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00만원 기부하신 분. 진짜로요. 네. 축제 감독님이시고 이렇게 방송 찍은 이유가 이렇게 방송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부를 안 하고 도망갈 수 없잖아요. 네, 네. 저는 낫겠죠. 네. 이거 다음 결과까지 자료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남태우 배우님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양한 시민 활동을 찍어주시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기부 진짜 민폐야. 사람들 와야 되는데 못 보시던 사람 제일 싫잖아요. 그러나 수 많으셨습니다. 이제 끊으시죠. 네. 강유 변호사님하고 호판장 할 건데 할 이야기 있어서 그때 잠깐 찍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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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화이팅! 남태우 화이팅! 윤태도 화이팅! 안진걸 소장님은 이 아남사자가금이 5기까지 그 계속해서 진짜 열심히 장학금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진행하는 과정과정마다 세심하게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정말 주고 그만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청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민생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느껴져서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아남사 장학금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장학금 일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안진걸 한 20년 전에 만났는데요. 근데 쭉 지켜보니까 한결같더라. 그래, 흐르는 강물처럼 한결같더라.
우리 술 따라가면서 가끔 그 물이 흐르다 보면 여울 같은 데가 있어요. 여울은 어쨌거나 되돌아서 가야 되고 또 뭐 이래 막히면은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래 쌓일 때까지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넘어가고 하는 한결같이 그렇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더라. 제가 생각하는 안진걸 소장님은 슈퍼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남사 장학생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소장님께서 맨날 이제 방송 나오셔가지고 팻말 주시고 우리 장학생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달라 매일같이 막 방송 나와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는지 저는 그 사진만 보고도 좀 뭉클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소장님의 그 좀 뜻을 받아서 저도 사회에 기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가지게 됐고요. 소장님 파이팅입니다. 예. 누구신가 소개. 아 저는 아남사 장학생 2기 한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안진걸 씨가 잠을 안 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카톡방과 텔레그램방과 유튜브와 방송과 지상파 공중파 모든 방송에 시도 때도 없이 출연하고 서울 부산 춘천 전주 이 안진걸은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런 설이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일반인들과 같이 틈날 때 조금씩 잡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 사무소를 기습 방문했을 때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30분씩 잡니다. 제가 확인한 바고요. 그래서 안진걸 한때 안진걸 로봇이 아닌가 하는 안진걸 로봇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지금 새벽 1시는 안 됐지만 12시 2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방송 다 끝나고 다시 사람들과 오늘 하루를 복귀하고 또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이 정치에 대한 논쟁과 또 논평과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서 그런 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안진걸 소장은 저한테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제가 국무총리실에 근무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뭐 파면을 당하고 이제 생계가 어려울 때 안진걸 소장이 그때 참여연대 그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모금 활동도 해서 저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혼자 외로울 걸 아니까 이렇게 나와서 같이 밥 먹자 수시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어온 시간이 10여 년이 지나고 있고요. 네. 그동안 항상 고마운 사람입니다. 아, 진걸이하고는 제가 91학번 동기고 그리고 진걸이는 어찌됐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랑은 어려서부터 같이 이 문제 그러니까 진걸이를 가장 바닥부터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진걸이는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같이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진걸이가 가지고 있는 실용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막 강요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막
뭐 어떻게 보면 관철시키려는 그런 억지 주장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박원순도 징거리 때문에 알게 됐지만 박원순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가장 많이 닮아있는 게 안진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저는 그 뒤로 이제 박원순의 어떤 그 비서실에 들어가서 보좌관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박원순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안진걸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박원순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안진걸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진걸이야말로 실용주의자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를 관철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포용적으로 이해관계에서 소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기업도 만나고, 그러니까 안진걸은 대기업도 만나거든요. 대기업도 만나고 결국은 그 이해관계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만나고 그 안에서 안진걸이 안고 있는 균형점을 찾는다. 그래서 저는 안진걸이 갖고 있는 태도나 안진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방식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진걸과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진걸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큰 실용주의자, 그리고 안진걸이야말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극단에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굉장히 어떤 실천주의자고 실용주의자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진걸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안진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과연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안진걸이란 무엇인가 많은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내밀한 얘기, 안진걸이 생각하는 안진걸은 누구인가, 그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진걸 본인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비대면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그러나 안진걸 소장이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나치게 말이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황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가까이 오지 마. 제가. 자, 저 말 많잖아요. 왜요? 그 말을 항상 본인이 주장한다는 말을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또 했습니다. 진짜 오해입니다. 자, 지난번 술자리에서 보셨을 텐데요. 저는 가만히 술만 먹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좀 풀어주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진걸 씨. 이 전공이 뭡니까? What's your major? 아, 저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십자충네. 법학이 그 민중을 억압하고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된 거 보면서 일찌감치 고시를 접고 오히려 저기 민중해방, 민족해방에 나서자. 그 고시는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준비를? 아니요, 안 했죠. 아예 안 했습니까? 1991년도에 그 대학생이었는데요, 1학년이었는데 전대협 5기인데 5기. 그때 우리 그 서울의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노태우 독재정권 전두환 노태우 일당에 의해서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현장에서 이렇게 쓰러지고 병원 이송돼서 숨지는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광주에서부터 강경들사까지, 강주시민에서 강경들사까지 학살하는 이자들 몰아내야 된다. 일단 몰아내고 난 다음에 고시든 뭐든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몇십 년 세월을 하고 고시 공부를 못했네요. 아, 아쉽습니다. 지연된 고시네. 예예예. 예. 실제로 또 법률적 지식도 상당하시고 또 현장 경험도 많으시니까 나중에 세상 편안해지면 심심할 때 또 한번 법률가로 또. 아, 뭐 이제 나중에 로스쿨 뭐 예. 이제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 열심히 하던 분들이 로스쿨 가서 예. 좋은 변호사님 되어 있는 경우 많이 있죠. 뭐 신장식 변호사님. 뭐 많지. 예. 뭐 이재일 변호사님 이런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많이 늦어가지고요. 꼭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예, 상관없죠. 뭐 우리 남태우 배우님 엄청난 재단한테 민폐를 주면서 예. 오신 현장 보셨잖아요. 투쟁과 집회 말고도 저희들이 다양한 나눔과 연대와 네. 봉사를 하니까 네. 그게 변호사 사건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그럼 학생운동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고 이렇게 되신 건가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무슨 학생운동, 사회운동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학생운동, 사회운동, 시민운동, 뭐 네. 운동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아니다. 혁명가. 저는 그냥 그런 단어는 늘 부담스럽고 부담스럽다. 보통의 학생들이나 시민들하고 네. 우리를 너무 막 구별하게 만들고 거리를 두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학생이니까 학생회도 참여하고 학회도 참여하고 학교에서 열리는 집회도 참여한 거죠. 그리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IMF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난 노숙 사태, 실직 사태, 막 자살 사태, 가정 해체 이런 걸 보면서 1998년도 와, 진짜 이건 대한민국이 이건 나라가 아니고 공동체가 붕괴돼서 아수라장이다. 네. 지옥이다. 그러면 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마치 강경들사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해가지고 집회나 투쟁에 참여한 것처럼 그래서 참여한다는 시민단체 찾아가게 된 거죠. 아, 참여한 데 네, 98년 12월에 찾아갔더니 네, 그때부터 마침 간사를 뽑고 있더라고요. 3명 뽑는데 6명이 응모했대요. 아, 이대일의 경쟁률 뚫고? 이대일의 경쟁률 뚫고. 뚫고. 99년 1월 부터 출근해서 네. 하다 보니까 한 20년 아. 중간 희망자 잡수 잠깐 1년 반 갔다 온 것 빼면 한 18년 정도를 이제 참여연대에서 아 참여연대 18년 예뭐 시민권리찾기 운동본부 간사도 하다가 총선연대에서 서클 그렇죠. 부패한 정치인들 낙선운동도 하다가 맞아 그 2000년 초반 뭐 이러잖아요 예. 예.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행동도 참여하고 아. 2008년도에는 미국산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 네. 30개월 이상의 특정 위험 물질까지 다 수입하려고 그랬으니까요. 아예 모든 다른 나라든 다 20개월 또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는데 네. 우리나라만 그런 제한을 완전히 풀려고 그랬잖아요. 이명박이. 네,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일본에 모두 갖다 바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들이 대규모 촛불항쟁을 일으켰는데 뭐 의료민영화 반대하고 한반도 대우나 네. 반대한다. 미친 교육 받는.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실무를 돕다가 네. 뭐 서울에서 우리 배운영 대표님도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아, 그때 구속? 예, 예. 그 촛불 어디 광우병 때? 예, 촛불항쟁의 집행부들 중에는 제가 2008 6월 25일 날 첫 번째 구속이 됐어요. 연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구속됐는데 또 법정투쟁을 계속했죠. 저희는 예.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위헌이다. 그래서 그게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 vs 안진걸. 미국 영화 보면 국가 vs 안진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 누구 대 그렇죠. 누구 사건. 그렇지. 국가 대 누구 사건. 아. 이건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민국 대 안진걸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예. 이제 촛불 집회가 저녁에도 항상 하잖아요. 예, 하잖아. 그래서. 안진걸이 열었네.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당시 집시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에 대해서 지금 야간 집회가 다 누구나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심지어는 밤에 집회하면 날마다 폭도가 될 거라는 조선일보랑 구구단체들도. 그렇죠. 야간 집회는 이제. 그 권리를 누리고 있죠.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모두를 위한 제도니까. 예. 실제로 그러면 뭐 막말로 예전에 했던 태극기 부대나 이런 사람들도 안진걸 소장 혜택 보고 있네요. 아,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감사해요. 뭐 저를 무슨 뭐 빨치산이나 인민군이라도 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신다 하더라고요. 아니 밤에 뭐 저 안진걸 소장 뭐 지서 습격 이런 거 한 건 아니잖아. 아유 저는 뭐 평화주자죠. 예. 그러면 완전 평화주의자입니다. 쭉 오시다가 그럼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민생경제연구소는 언제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2008년도 이제 감옥도 갔다 오고 갔다 와서 그 참여했는데 민생희망 팀장 하면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예.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그 유명한 6개 우리 국민들 가장 부담이 예. 되는 거 인하운동 하다가 협동사무처장도 하고 이제 사무처장까지 하고 임기가 끝났습니다. 2018년 3월에요. 예. 그래서
그만두면서 예. 당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동지였던 우리 임세은 소장님을 만나가지고 예. 우리가 민생경영을 같이 만들자. 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시도록 힘도 싣고 비판도 아끼지 말자. 그리고 이 진보와 개혁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등 적폐 세력들하고 투쟁을 하자. 아. 그래서 민생경영 첫 번째 사업이 당시 혼수 상태라는 별명이 있었던 아. 혼수 상태. 네, 김성태 그렇죠.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여러 비리를 고발하는 것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일관되게 저희는 오로지 민생경제 살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확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를 해서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을 통해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 살아야 내수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영역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청년들도 급여도 늘어나고 그래야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이 가능하다. 양극화 해소도 된다. 그래서 그걸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게 2018년이었는데요. 4월에 만들었는데요. 네. 벌써 어느덧 이제 한 6년이 됐네요. 7, 9, 10, 11, 12, 13. 아, 5년 됐네요. 만 5년. 네. 아, 야, 그, 강경대 열사에 1991년 한 32년 됐군요. 그, 네. 그때부터 해서, 좀, 인간답고, 이런 그, 바른 세상을 위해서 지난한 활동 속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현재 이르고, 또 지금 또 촛불의 아이콘으로 돼 있잖아요. 아이, 무슨 아이콘. 저는 수없이 많은, 수백만 개의 촛불 중에 하나이지, 그리고, 이런 자세. 실무자지, 저는 제가 대표한다. 아이콘, 이런 말들이 너무. 아, 그럼 미안해. 거북하고, 사과할게. 부담스럽고, 또 팩트도 아닙니다. 촛불의 유니콘 하자. 아니요, 아니요. 유니콘 하자. 아니요. 유니콘 안 돼? 촛불의. 그럼 니콘. 꽃갈콘. 오케이. 네, 촛불의 꽃갈콘처럼. 그냥 오케이. 좋아. 자주 끼어다니는 사람이. 아. 또 꼭 맥주 먹을 때 꽃갈콘 먹듯이. 오케이, 오케이. 부담을 시켜다니는 사람으로 해주시고요. 예. 2002년 미선 유수인 촛불 집회. 예. 2004년 노무현 신미선양 신효순양 촛불 예. 집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무효 촛불 집회. 2008년 이명박 정부 그래마서는 총체적 촛불 항쟁. 와. 그다음에 2010년 11년 반값 등록금 국민 촛불. 예. 그리고 2016년 17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 촛불 항쟁. 그때마다 제가 실무를 했어요. 야. 저는 제 인생에 비해 제일 큰 보람입니다. 예. 야. 한동훈이 같은 범국민적 네 가지 싸가지처럼 무슨 예. 인생의 화양연화. 그 말부터가 아주 건방진 말이죠.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촛불시민 국면의 정치검찰로서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예. 자신들의 명예와 탐욕을 노렸던 놈들. 그래서 결국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해놓고 그걸 화양연화라고 말하는데 절대 저는 이 촛불혁명의 실무자였던 게 화양연화선 안 되는 거죠. 야. 그냥 수없이 많은 국민들과 함께 실무를 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날들을 그냥 작은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자신들의 검찰공학을 완성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인생을 네. 화양연화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게요. 야, 참. 국민들이 지금 정치검찰로 있는 고통과 충격과 스트레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만 잘났다고 지금도 아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이제 언젠가 무너질 건데요 저는 예. 가장 1등 공신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리오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이 세 명 트리오가 비호감도 제일 세고 국민도 엄청 열받게 만들고 아. 천하제일의 시금방과 천하제일의 뻔뻔함을 보여주면서 아주 그냥 신물이 나는 예.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분들까지도 저놈들은 아니다 정말 너무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죠. 예. 그러면 이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저도 예. 스쳐가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첫 데모는 1989년도에 해봤던 것 같아요. 89년도에 중3 때 요랑쟁이 제가 사는 고향에서도 집회가 열렸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예. 벽보만 봤어요. 기억이 나요. 요랑쟁 집회가 우리 시골에서도 열린다. 그리고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세가 열린다. 야.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 유세장은 스치듯이 가봤어요. 중3 때였는데 예. 근데 이제 요랑쟁 집회가 열린다는 건 벽보만 보고 가보지 못했어요. 어려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 대학생 선배님들이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두환 노태우를 처단하자, 뭐 이철규 열사, 이내창 열사를 살려내라 뭐 이런 구호였던 것 같아요. 막 벽보도 많이 붙어있고 네. 이철규 열사, 조선대 이철규 열사, 중앙대 이내창 열사가 그렇죠.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 시신 막 사진도 보이고 그렇죠. 끔찍했던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아마 광주에도 붙어 있었고 제가 사는 시골에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야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에서 사람들 학살했다더니
지금도 학생들을 죽이고 있구나. 고등학생인데 그때 가슴속에 막 피가 끓었던 기억이 나요. 차마 대모는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예. 일단 부모님이 힘들게 우리를 키워주고 계시는데 대학은 일단 가고 대모나 자면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때 이제 버스가 막히니까 내려가지고 보니까 대학생 선배님들이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단이 너무 독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전단한테 막 씨발놈들 막 욕하면서 어린 마음에 이렇게 막 같이 선배님들과 함께 전두환 노태는 물러가라 이렇게 그게 첫 데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강경들사가 너무나 억울하게 죽는 거 보고 또 그 후로 많은 노동자 학생들이 타살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의롭게 분신한가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절대 나쁜 놈 돼서는 안 된다. 변절해서는 안 되고. 저분들은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린 살아남아 있지 않느냐. 술도 먹고 있고 MT도 가고 있고 연애도 하고 있고 결혼도 하고 있고 저분들을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광주 시민들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한테 희생당한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변제하거나 나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착하게는 못 살아도 나쁜 짓은 하지 말자. 끝까지 신념은 못 지킨다더라도 변절은 하지 말자. 뭐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벌써 진짜 89년부터 했고 데모 인생 한 34년 됐나요?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양심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가려고 했던 그 뚝심이 본인을 지켜온 게 아니냐. 네.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87년 그때 이제 저도 학생운동 총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랬죠. 제가 그 시위를 하고 그때는 그걸 계속했죠. 그 무슨 연극 배우 같은 거 안 하셨고. 아이, 그거 아니고. 풍물패나. 아, 그쪽 뭐 극단도 아니었고. 아니고. 저는 이제 뭐 기획이나 사회부 뭐 이런 쪽이. 어우, 사회부. 제가 좋아하는 사회부. 주로 이제 네. 시위 플랜을. 투쟁일꾼들. 아, 이거 지금 이게 묘한 게, 안진걸 소장하고 비슷해요. 네. 오늘 촛불 집회 어디서 할까? 여기서 동선을 어떻게 짤까? 이쪽에 오늘 식수는 어떻게 짤까? 이거 맨날 내가 하던 일이고. 예. 또 이게 불도 맞다. 이제 촛불에 지금 꽃갈콘. 예. 네. 제가 또 스스로 자처했나 모르겠는데 진보의 프로메테우스 아니겠습니까? 아~ 불을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야 대단합니다. 전두환 생각에 불을 확 싸질러 대나무까지 다 타버렸잖아. 아, 그 불 질렀어요? 심하게 질렀지. 전두환 생각 대구에서? 다 전수됐는데 언론은 왜곡 보도로 지금 반소로 나와 있는데 그거 보고 믿으면서 아니 또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을 못 질렀죠. 뭐 그따위 얘기하면 그럼 그래갖고 그때 징역도 갔다 오셨어요? 당연히 갔죠. 아이고 네. 몇 번 갔다 징역 내가 징역 내가 저 안 소장 20년 선배요. 같은 예. 징역 군끼리 뭐 저는 학생 때 운이 좋아가지고 저만 안 잡히는 거 계속. 아니 저는 친구들은 후배들은 다 잡히고 구속되는데요. 제가 너무 미안했는데 사회 나와서 구속돼가지고 이제 아니. 선배나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학교 다닐 때는 잘만 피해 다니고 잡혀도 다 풀려나더니 그 중년에 어떻게 사회 나와서 구속이 되냐. 이게 우리가 살면서 감옥 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젊을 때 피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감옥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 예. 나도 또 가야 될지도 몰라. 왜 형량은 컸지만 내가 구형은 5년이었지만 실제로 산 건 얼마 안 살았거든. 그러면 우리 40일 만에 부활했다. 저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같이 가자 얘기하지 마시고. 정권을 타도하고 네. 같이 갔다 오시죠. 뭘 또 같이 가. 김용민 목사님, 변희 대표님만 보내기에는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아, 그분들 안 가봤잖아. 견합 차원에서 가봤어. 변희 대표님 한번 갔다. 아, 갔다 왔네. 김용민 목사님은 한번 가보고 싶다 하더라고. 아, 김 목사님 또. 임재현 소장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에이, 아니, 얘가 아직 어린데 어딜 가냐고. 아, 그래도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아니, 뭐, 좀 그러시다면. 안 돼, 안 돼. 그래도 안 돼요. 감옥 생활 지침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부모님들은 빼놓고 선배님하고 배우님하고 저하고 갔다 오시죠. 또 갑니까, 나는? 네, 또 갑니다. 내가 왜 또 갑니까? 에이, 또 가야죠. 마이크라도 좀 보시고. 예. 자, 근데,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소수가 질렀던 큰 불, 이게 흩어지면서 다수의 이제 촛불로 지금 승화된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프로메테우스 중요하지만 이제 꽃갈콘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감옥도 우리가 인연이 있고, 6월 항쟁도 또 인연이 있고, 또 불도 우리가 인연이 그러니까요. 있고. 들불이 무섭잖아요. 아, 그럼요. 들불이 날 때 처음에 잡초에서 납니다. 아, 그렇지. 네, 논두렁, 밭두렁 네. 잡초들. 그렇죠. 그다음에 논두렁, 밭두렁에 나와 있는 그 이름 없는 풀들, 그렇죠. 많은 풀들. 민초라고 하죠. 예, 저는 그냥 잡초면 됩니다. 민초가 중요합니다. 제 스스로 저를 잡인 안진걸이라 부릅니다. 잡인. 잡놈이라 했는데 잡놈 너무 서로 자기를 비하는 것 같다고. 아, 비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래도 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잡인 안진걸. 뭐든지. 열심히 실무하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하자.
아, 우리는 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들이 문재인에게 툭하면 대구 서문시장 가는데 사실 6월 항쟁 그럴 때 우리가 시위를 하면 서문시장에 상인들이 시카를 들고 나왔어요. 아. 왜 시위를 하냐 이거야. 지금 아니 또 그만인데 그래서 소수가 했기 때문에 기름하고 화염병 모든 걸 몸에 쥐고 우리가 가서 확 기어안고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시대라면 예. 지금은 들불처럼 우리 민초들이 다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도도한 불길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대한민국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민초의 나라, 의병의 나라, 네. 백성의 나라, 그다음에 항쟁의 나라, 네. 저항의 나라, 그리고 결국 민중의 나라, 촛불의 나라예요. 보면요. 네. 그리고 그 촛불들이 들불이 되고 횃불이 되면서 지금만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너무나 죄송하게 국민들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같은 자들이 집권해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나라와 국민을 망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또 아직 퇴진, 윤석열 정권 퇴진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웃들이 계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네. 아마 5월달, 6월달 그때는 예. 집권 1년이 되잖아요. 당선 1년을 넘어서서요. 5월 9일날, 예, 5월 그렇죠. 10일부터 임기 시작했으니까 예. 아마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고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쏟아져 나올 걸로 저희는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를 위해서 지금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촛불 행동도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또 이렇게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나 국민들이나 정세력이 퇴진 운동이 나오면 이제 새로운 기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처럼 윤석열, 김건희 정권 종식을 위한 예전에 군종 종식을 위한 우리 요랑쟁 검정 종식 아닌가? 그때는 군종 종식. 그렇지, 87년도에는 군종 그렇지. 종식을 위한 범국민 운동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YS가 예. 그 YS도 많이 같이 하면서 대세남결 떠났다 예. 뭐 이랬잖아. 지금 이제 검찰 보니까 검정 종식이 맞습니다. 정치검찰 검찰 범죄 정권 족식을 위한, 종식을 위한 검정 종식. 그러니까 군정이 아니라 검정. 네. 어렵네요, 그렇죠? 검정 종식 쉽지 네, 뭐. 검정 종식을 위한. 쉽잖아, 검정 종식. 범국민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아, 또 하시겠다. 올해 안에 정말 끝장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안 되면 일단 총선 전후까지 가서 네. 총선에서 심판하고 그 여파로 바로 탄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엔딩으로. 예. 그 안 그래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향후는 매주 토요일은 전국 촛불 집회입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 이후부터 촛불 집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나왔고요. 매번 실무를 했습니다. 매번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 그걸 집행부들이나 실무진들에 바로바로 공유하고 뭐라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중도층이나 관망층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것인가 소통할 것인가 그걸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자라지만요. 그리고 그 매주 모이는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서울에서 전국 곳곳 촛불 집회로 확장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좌우 중도 연합이라는 아이디어도 김용민 목사나 배인 대표님이나 백운종 대표님 내셔서 그분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중간에 저희들 또 많이 결합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 진보 중도 보수에서 세가 점점 더 커집니다. 거기는 별도로 촛불행동 촛불집회는 별도로 예. 2월 4일은 대구에서 3월 11일은 부산에서 오. 4월 23일은 다가오는 4월 23일은 춘천에서 예. 이건 이제 좌우 중도 합작 범국민대회를 따로 합니다. 이건 촛불행동과 별개입니다. 물론 예. 서로 목표는 같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정권 예. 타도하자는 건데요. 예. 그래서 그거에 또 주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도 보수 쪽 인사들도 많이 만나는데 평소 서로 오해했던 거나 평행했던 부분도 좀 고치기도 하고 서로 배울 점도 배우고 하지만 또 입장이 다른 부분은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성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좌우중도 합작이라는 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문제점을 알리고 퇴진운동에 확산하는 거에도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했던 좋은 정책도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그 강경 보수였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아니 하물련데 노동자들 왜 탄압하냐고 귀족도 아닌데.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 정도는 우리 사회가 의료보험 건강보험 고장성 그렇게 온건하게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해주실 때 참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생각이 다를 줄 알았는데 또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워낙 보수적인 분들이 일본이나 미국한테 이렇게 그동안 굴종적으로 또는 친일 친미 행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를 줄 알았는데
명백하게 이렇게 외교를 엉망으로 하고 일본한테 모든 걸 빼앗기는 식은 퇴진 사유다 탄핵사라고 이야기해줬을 때 큰 도움이 힘이 됐던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직도 네. 우려하는 분들이 있죠. 걱정하는 분들이. 그렇죠. 좌우중도 합작에 대해서는 제가 가는 데마다 지지하는 분들이 한 70이나 한 30%는 우려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우려나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촛불집회 본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힘을 싣는 방식이고 각기 확산시키는 방식이 너를 이해해 주시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 저희의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차이는 알고 있으니까 다만 최대한 힘을 모으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악행을 널리 알려서 일단 타도하는데 힘을 모으는 아주 효과적이고 성과 있는 연대 운동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 미리 답변해 주셨고 그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 국민이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정당이 기능을 못하니 국민이 나선 건데.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원래 전통으로 있던 뭐 품앗이나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이 전목등인까지 모아서 절대악을 물리치는데 예, 예, 예. 같이 가자.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죠?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님께서 예. 일단 외계인이 침공하면 그렇죠. 일본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다 힘을 모아서 심지어는 일본한 힘 모아서 이제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싸워 따질 건 따지자 하셨는데 예. 바로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도 좌우 중도 합작 집회 얘기는 많았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이 또 반대분들도 있으니까 네. 저 양반 매수 나오고 완전 전문 시위꾼 아니냐 예. 대모만한 사람 아니냐 예. 이거 예. 이거 어떻게 좀 이명박 박근혜 때 저를 완전히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전문 대모꾼 전문 시위꾼 은어가 있어 은어 전문 시위꾼 바풀떼기처럼 붙어다닌다고 해서 집회 현장에 바풀떼기 아 바풀떼기로 예. 이게 경찰 은어입니다 전문 시위꾼을 일컫는. 근데 전문 시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권자인 국민이 분노해서 또는 연대를 위해서 여기저기 나가는 것을 전문 시군이라고 폄훼를 하는 거고 비하하는 거고 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밥 먹다가 또는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바쁠 때가 붓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플로도 활용했지만 옛날에 동네 시절에는 근데 막 엉덩이 붓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공책 사이에 붙어 있고 도시락, 네. 변똥 변똥에서 밥알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국민을 바쁠 때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명박근혜 또 워낙 나쁜 짓 많이 하니까 제가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또 주요 연대군 하고 데모를 많이 했고 뭐 대변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언론담도 많이 하니까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제가 전문 대목군 뭐 이런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나경원이나 김성태 같은 나쁜 놈들을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어쩔 수 없이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비리들이 확인될 때마다 고발하다 보니까 뭐 매불쇼에서는 고발 천재라고 하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전문 고발꾼 뭐 이런 폄훼나 비하를 하는 분들 있더라. 저는 그런 애들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저는 민생경제 살리기가 제 연구 과제고 그걸 위해서 나름 수십 년을 노력해왔는데 실제 많은 활동도 있고 많은 성과도 있었는데 뭐 교육비, 주거,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를 낮춘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네. 나중에 보면 뭐 찾아보면 저희들이 만든 제도나 정책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이제 빠지고 데모하고 고발하는 것만 주로 인상이 남아있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좋은 사회를 만들려다가 그런 별칭이 생긴 건데 그냥 제가 그냥 담담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층들이 보시기에 저분들이 우리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저분들이 저희들 이야기를 좀 듣고 네. 집회든 캠페인이든 또는 사회연대든 나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제 센 이미지 강경한 투쟁 일꾼, 뭐, 극단적인, 또는 뭐, 고발 전문가,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까봐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 방송이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해보신 분들은 금방 또 그런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중도나 보수적인 분들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매우 부드럽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제가 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많은 분들을, 시민들을, 생각이 다른 분들도 그래서. 중도나 보수적인 분들이 만나보고 나면 민생경제로 왔다거나 아니면 상담하거나 만나본 다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네. 그렇게 또 저희들의 진실을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내부에서 많은 분들이 말이 너무 많지 않느냐 굉장히 그 본인이 억울해 하시는 거라. 예. 마지막으로 항변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말이 많다고 당신들이 얘기하느냐, 억울하다. 아니요, 뭐, 그것도 다 애정 어린 거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아, 일단은
제가 일단 남배우님께서도 민폐토 하면서 술자리 그다음에 이런 모임에 와보셨겠지만 의외로 술자리에 모이면서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진행할 때는 어쩌면 말을 하죠. 진행할 때. 예. 술 먹을 때는 저를 말 거의 안 하고 있었잖아요. 말 안 하고요. 진행을 해야 될 때는 어쩌지 말을 하는데 진행자니까 당연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 생긴 인상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술자리가 너무 재미없을 때 저는 재미없는 걸 못 참아요. 막 웃겨드리다 보니까 말이 많았다는 뜻 인상이 남아있는 거고 근데 방송에서도 어떻게 된 거냐면 다른 진행자들이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마가 뜨는 거 못 참아요. 마가 뜨는 경우. 그러면 그 방송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전에 안진걸 TV에 양문석 박사님 오셨는데 제목이 재방송 제목이 안진걸과 양문석 누가 말이 더 많나라는 제목이 달린 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평소에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이미지구나. 알겠다. 아, 근데 누가 이겼어요? 양문석 경남의 양문석. 양문석과 안진걸 둘 다 말이 많다로 결론을 지었어요. 아니, 그 무승부로. 무승부로. 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양 박사도 예전에 양 박사님이 저보다 말 많거든요. 근데 아니, 내가 옛날에 그 경남에서 봤을 때 그 정도 안 많았는데 한이 많이 쌓인 것 같아. 예, 갈수록 말이 많아. 떨어지고 뭐 툭하면 나가면 떨어지고 상습 출마하고 예,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분노도 크고 분노 민주당 내 이제 반격세력에 대한 분노도 커가지고 그러게 되셨는데 아무튼 괜찮습니다. 저는 뭐 그런 의견이나 지적 들어도 전혀 불쾌하진 않는데 다만 제가 진짜 말이 많아갖고 정말 꼭 다른 패널이나 다른 분들의 말할 기회가 줄어들거나 네. 꼭 해야 될 설명이 줄어들면 그건 제 잘못이 되는 거거든요. 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는 유용하 교수님이나 베니 대표가 방송할 때도 말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였어요. 아, 그래요? 두 분도 그렇고 애청자들도 제가 말을 상당히 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방송이 있어요. 다른 패널이 말을 안 하거나 그날은 제가 잘하는 주제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만 아니면 웬만하면 요즘 말을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줄이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뭐 갈릴레오의 심정이네요. 그죠? 아무리 떠들어봐라 지구는 돈다 뭐 이런 아니요 아니요 내가 꼭 필요해서 하는 건데 니들이 뭐 아니라니까요. 내가 필요하니까 실제로 꼭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이런 있잖아 지금 얘기가 아니 꼭 해야 될 발언이 아닌 발언까지 길게 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성하고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잘못은 아니지, 잘못은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오 안진걸 소장이 말이 안진걸 씨의 말이 많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안진걸 소장의 정말 그 올곧은 한길 우리가 모두 응원하면서 말수까지 줄어든다고 하니 이거 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저도 느끼는 건데 사실 이렇게 뭐 형식적이나마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좀 적게 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안진걸 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이 안 소장이 나옵니까? 좀 나오겠죠. 잘 보여주게. 예. 자, 창피하네요. 안진걸 소장. 정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이 많다고 그랬는데 안진걸 그는 한 개의 촛불을 피우기 위해 본부터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떠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했을 때는 그 한 개의 촛불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구나. 그가 우리에게 촛불이라 불러줬을 때 우리는 촛불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자, 안진걸 편, 우리가 마치도록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안진걸 소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롭고 산만하게 기부왕 안진걸.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안진걸 소장의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뿅. 아, 정말 민폐가 심각했어요. 힘들었어요. 민폐토 화이팅.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자. 노래
바친 위대한 국민들 오늘 저 악의 무리를 무찌르기 위하여 다시 거리에 서네 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꽃다운 목숨들 이젠 더 참을 수 없어 더는 견딜 수 없어 다시 거리에 서네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자 세우자 대한민국은